오늘의 주간학당은 모두가 꿈꾸는 영엔 리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여기 키가 헌칠하고 잘생긴 남자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로 단 27살 밖에 되지 않은 그는 도쿄 한가운데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롤렉스 시계를 찬 손으로 파란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닙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일까요? 아니면 대박을 터뜨린 연예인? 의외로 어느 쪽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서 나고 자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이 럭셔리한 생활은 부모의 금전적 지원 없이 본인이 혼자 일구어낸 것입니다. 자수성가를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남자의 이름은 마츠다 린. 그는 유명 글로벌 기업에서 승승장구하며 커리어를 쌓다가 현재는 금융 관련 벤처 기업의 간부급으로 몸담고 있습니다. 린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그의 완벽한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따르는 여자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진정한 알파메일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 남자에게 특이점이 생겼습니다. 이름이 마츠다 린에서 다카이 린으로 바뀐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성이 바뀐 겁니다. 마츠다에서 다카이로 말입니다. 일본은 결혼을 하면 한쪽이 다른 한쪽의 성씨로 편입이 됩니다. 대다수는 아내가 남편의 성씨를 따르는데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집안에 딸만 있다면 대를 잇는다는 명목으로 남편이 성을 바꿔 아내 쪽 족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모든 케이스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내의 집안이 알아주는 명문가의 재력가일 때 주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러니 마츠다린 아니 다카이린을 아는 사람들은 린이 다카이라는 성을 가진 남다른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서 그집 대릴 사위로 들어갔나 보다 추측했습니다. 저렇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남자라면 출신 가문이 평범하다 한들 명문가의 눈에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했습니다. 린의 SNS 계정에는 여전히 여자친구인지 여자 사람친구인지 모를 여러 여자들과 식사를 하고 어울려 노는 사진이 활발히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는 행동은 결코 아니었죠. 심지어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사진도 한장 올라오질 않아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도 궁금했지만 린에게 선뜻 질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어지간히 친한 사이가 아닌 이상 사생활을 물어보지 않는 게 국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문이란 연기보다 빠르게 퍼지는 법이죠. 비로소 린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지인들은 그가 했다는 의외의 선택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로 입양이 됐대. 다카이 나오코라는 아이든 여자한테. 그래서 성이 마치다에서 다카이로 바뀐 거래. 입양이 됐다고? 다큰 남자가? 왜? 나야, 모르지. 그런데 다카이 나오코 그 여자, 얼마 전에 죽었대. 1993년 일본 효고현에서 태어난 마츠다리는 어릴 적부터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전도 유망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입학시험에 당당히 합격해 칸세이 가쿠인 대학 부속중학교에 들어갔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두 칸세이 가쿠인을 나왔습니다. 이 학교는 서일본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문 사립입니다. 우수한 인재들로 가득한 칸세이 가쿠인에서 마츠다리는 단연 돋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던 그는 학교 미식축구팀에서 선수로 활약했는데, 팀에서 가장 중요하고 빛나는 포지션이라 할수 있는 쿼터백을 담당했습니다. 어지간한 리더십과 친화력 없이는 맡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요즘 말로 인싸 중에서도 핵인싸였던 겁니다. 단순히 취미 생활이나 클럽 활동 수준으로 미식축구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뽑혀 세계 대회에도 출전을 할 만큼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성장한다면 국내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더 유명한 팀으로 스카우트될 가능성도 충분했죠. 하지만 사는 내내 사기캐였던 리네에게도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뇌출혈 증상이 생긴 건데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뇌혈관이 가늘어 부상의 위험이 무척 컸던 그에게 의사는 지금처럼 과격한 운동을 계속하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며 단호하게 경고를 했고 미식축구 프로 데뷔를 준비하던 대학생 마츠다리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크게 좌절했습니다. 선배에게는 사랑을 후배에게는 존경을 받아왔던 그를 팀원들은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운동이 전부나 다름 없던 친구가 운동을 그만두면 대학 졸업 후엔 뭐 먹고 사나 걱정도 좀 했습니다. 그것이 단지 기후에 불과했다는 걸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마츠다아리는 대학 선배의 추천으로 한 컨설팅 회사의 영업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혼자서 묵묵히 하는 운동이 아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과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배짱은 두둑했고,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는 매우 능숙했습니다. 호쾌하고 서글서글한 성격 한편으로는 강한 승부욕과 경쟁심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잘생긴 얼굴에 키까지 컸습니다. 이건 뭐, 하늘이 내린 영업사원이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요. 역시 잘난 놈은 어딜 가나 눈에 띄는 법인지, 리는 신입사원 연수회에서 대뜸 사원 대표로 뽑혀 입사 첫날부터 간부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놀라운 실적을 쌓으며 회사의 기록을 경신해 나갔습니다. 월급과 인센티브는 나날이 쑥쑥 올랐고 우수사원으로 표창을 받으며 금일봉까지 두둑하게 챙겼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 글로벌 기업의 헤드헌팅을 당해 연봉을 훌쩍 올려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른도 안된 어린 나이에 도쿄의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람보르기니를 끌고 다닐 수 있었던 건다 이렇게 본인이 너무 잘나서였습니다. 한편, 오사카부 다카츠키시의 경찰들은 자택에서 변사한 다카이 나우코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54세 독신 여성 다카이 나우코는 도쿄 올림픽이 한창이던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집안 욕조에서 익사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22일 목요일부터는 도쿄올림픽 개막식 관계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녀의 생존 확인은 7월 21일 수요일 퇴근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한여름에 욕조 물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며칠 사이 어마어마하게 부패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눈에 띄었던 것은 나오코의 한쪽 손목에 걸려있는 케이블타이였습니다. 아마 범인은 두 손목을 다 묶었겠지만, 시신이 부패하면서 한쪽 손이 케이블 타이를 빠져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다카이 나오코는 작은 은행에 근무하며 홀로 조용히 소박하게 생활하고 있었으나, 실은 대대로 재산이 좀 있는 집안의 귀한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는 치매로 요양원에 있어 집안의 전재산은 그녀의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친구나 이웃, 직장 동료 등 나오코의 지인들은 알보자임에도 늘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참 좋아했습니다. 차분하고 다정한 성격에 늘 남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예의 바른 사람. 나오코는 적어도 누군가에게 원하는 살만한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돈을 노린 강도의 소행으로 보고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범행 현장에서는 금품을 뒤진 흔적도 사라진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의 지문이나 DNA 같은 것도 채취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사진은 일단 나오코의 피해를 날리기 위해 가족관계를 조사했고 그녀에게 린이라는 이름의 27살짜리 아들 하나가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린이요? 그게 누군데요? 다카이 나오코 씨 아들이요. 아들이라뇨? 나우코한테 무슨 아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나우코에 가까운 사람 중 그녀의 아들에 대해 아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서류에 떡하니 등재된 아들을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는데요. 입양된 아들이랍니다. 5개월 전에요. 5개월 전? 27살 양자를 들인 지 5개월 만에 양모가 살해를 당했다고? 그러게요. 좀 수상한데요? 경찰은 도쿄에 살고 있는 다카이 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목숨을 잃었음을 통보하자 양아들이라는 자는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고 딱딱한 답변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많이 슬프시죠? 슬프다기보다는 좀 놀랍네요. 어머니는 평소 어떤 분이셨습니까? 뭐, 좋은 분이셨죠? 경찰은 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며 다카이린에게 의욕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본격적으로 남자의 뒤를 캐보려고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즉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는 미식축구를 그만둬야 했던 아픈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전설의 영업사원으로 다시 태어나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딱히 돈이 궁해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또 딱히 엄마가 필요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체 인생 접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듯한 나우코와리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이며 왜 법적 모자지간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오사카 경찰은 남자의 이력을 쭉 훑던 중 불쑥 한 군데에 집중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컨설팅 회사의 영업사원이던 리니 헤드헌팅으로 이직한 글로벌 기업은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성업 중인 피생명보험이었던 겁니다. 정수기, 옥장판, 신용카드, 자동차, 영업사원이 팔만한 게참 많기도 하지만 그가 하필 보험회사 영업직원이라는 사실은 의문사 사건이 발생한 이상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다카이 나우코의 보험가입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고액의 생명보험에 두 개나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는 사망시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을 수령할 수 있는 피생명보험의 상품이었고 또 하나는 5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a 보험회사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a 보험회사는 리니 피사를 그만둔 뒤 새롭게 취직한 곳이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아들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회사를 옮길 때마다 고액의 보험에 가입해 주는 것은 딱히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리는 피생명보험에서도 단연 영업왕이었습니다. 왜 유명하고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그보다 작고 덜 알려진 A 회사로 옮겼어야 했던 걸까요? 이를 알아보던 경찰은 그간 주변인들에게 감춰져 왔던 다카이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기함하게 됩니다. 그는 피사를 그만둔 게 아니었습니다. 피사에서 잘렸던 겁니다. 오랜 시간 운동을 해 전국 방방곡곡 인맥이 넓어서였는지 다카이린은 다른 직원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문제는 보험 계약자들이 처음 몇 달간만 보험료를 내다가 죄다 중간에 해약을 해버린다는 것이었는데요. 중도해지 고객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다카이린의 경우 그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결국 피생명보험의 관리자는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 해약의 이유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영업을 하니까 거절하기가 무서웠어요. 보험 가입자는 그렇게 자주 만나주더니 요즘엔 전화도 안 받아요. 반협박 상태에서 사인했다니까요? 거기 원래 그런 회사입니까? 결혼하자는 식으로 얘기하길래요.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카이 리는 남성에게는 은근히 겁을 줘서 여성에게는 가부키초 호스트 마냥 공사를 쳐서 보험 계약을 받아내는 치사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린의 면전에서는 사인을 했던 고객들은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몇달후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험 해지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악질 영업 방식이 들통나는 바람에 다카이리는 피사에서 쫓겨나듯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인맥을 타고 곧바로 a보험사에 입사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선 더큰 사고를 쳤습니다. 고객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계약 당사자 몰래 다른 상품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는 고객에게 앞에선 팔아도 회사에 별로 남는 게 없는 알짜배기 상품을 소개해주면서 뒤에선 호구들한테나 어울릴 만한 바가지 상품으로 몰래 바꿔서 가입시킨 뒤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넉넉하게 받아 챙겼습니다. 본인 딴에는 그럴싸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들키는 건 시간문제인 허술한 속임수였고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리는 법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는 보험 중개인 자격을 박탈당해 더 이상 보험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카이 나오코와 다카이 린이 모자관계가 된 것은 바로 이즈음이었습니다. P사와 A사에 각각 한 개씩 가입된 나오코의 생명보험 총수령액은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 그 15억 원을 갖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오코는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요양원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로 지정해두었습니다. 이는 보험가입 시 자필로 작성한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보험회사 전산상으로는 달랐습니다. P사의 보험도 A사의 보험도 수령인은 양자인 다카이 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자 본인이 다시 자필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이상 시스템에 접근해 수령인으로 장난칠 수 있는 사람은 회사 관계자밖에는 없습니다. 다카이 린 말고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말입니다. 린은 보험금 수령인의 손을 댄 적도 없고 그 수령인이 자기라는 것도 전혀 몰랐다며 발뺌을 했지만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고 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다카이 린의 설계였다면 그는 보기 좋게 작전에 실패한 셈입니다. 경찰은 보험 서류를 다룰 때도 그러했듯 린이 입양 서류를 조작해 나오코도 모르게 다카이 가문에 입적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을 찾아 제출된 서류를 조회해 보았는데요. 서류에는 나오코에 조작되지 않은 자필 사인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3자인 마츠다 유키라는 사람도 보증인 자격으로 사인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 보증인 사인이 없었다면 입양 서류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마츠다 유키라는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다카이 나오코라는 사람을 아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전혀 모른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다카이린이라는 사람은 아십니까? 마츠다 리는 알아요. 제 남편이거든요. 남편이요? 이건 또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놀랍게도 다카이린은 기혼남이었습니다. 마츠다 유키는 린이 입양되기 전 결혼을 한 그의 아내였고, 두 사람은 현재 별거를 하며 이혼재판을 벌이고는 있었지만, 엄연히 법적으로는 부부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여자들과 어울려다니며 SNS에 열심히 사진을 찍어 올렸던 겁니다. 남편한테 부탁받아서 입양서류에 사인한 거 아닙니까? 제 사인 아니에요. 부탁받은 적도 없고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키의 진술에 경찰은 린이 가짜 서명으로 입양서류까지 조작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나오코가 모자관계를 맺는 데에 동의했는지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했지만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남자를 체포할 명분은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진에게 있어 제일 과제는 다카이린이 양어머니인 나오코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다카이린의 DNA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오코를 결박할 때 사용된 케이블타이나 그녀가 숨져있던 욕조 안에서도 범인을 추적할 만한 단서는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오코 변사사건의 유력 용의자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 다카이리는 경찰이 끙끙대는 동안에도 평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예쁜 여자친구와 만나 데이트를 즐겼고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소한 운동을 했으며 미식축구 동호회 경기에도 매주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단 하나,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보험회사 생활을 했던 때와는 달리 정기적으로 어딘가에 출퇴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지인들은 그가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금융 관련 벤처기업에 고위직으로 들어갔다고만 들었지 정확히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 또한 이리저리 캐봤지만 좀처럼 다카이린의 새 직장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남자는 A보험회사에서 잘리고 보험중개인 자격을 상실한 이후부터 사실상 백수신세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씀씀이에는 달라진 점이 전혀 없을까요? 그는 여전히 도쿄 한복판의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 산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번쩍거리는 파란 람보르기니 역시 건재했고 온갖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도락을 즐기는 취미도 여전했습니다. 이 자금은 전부 나오코의 통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유산을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관리하겠다는데 어느 누가 딴지를 걸수 있을까요? 생명보험금이야, 조사 중이라는 명분하에 지급보류를 할수 있어도, 나오코의 계좌에 있는 돈을 린이 출금하는 것은, 그가 범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경찰이 아니라 나란님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린은 나오코의 계좌에서 약 1천만엔, 우리 돈약 1억원 정도를 몇 달에 걸쳐 야금야금 뺐으면서, 밀린 아파트 월세도 내고, 밀린 람보르기니 할부금도 갚고 밀린 카드 값도 막았습니다. 그가 누리는 호화로운 집과 차와 명품들은 알고 보니 죄다 빚이었습니다. 수사진은 다카이린이 월 천만원 이상 거뜬히 벌던 시절에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을 범행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집을 옮기고 차를 파는 게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을 죽여서 해결하는 파렴치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오크를 해쳤을까요? 그녀가 목숨을 잃은 시점은 도쿄올림픽 연휴였던 2021년 7월 22일 목요일부터 7월 25일 일요일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때 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연휴 내내 혼자 집에서 TV 봤습니다. 올림픽이요. 경찰은 리의 빤한 대답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알리바이는 첫째 휴대폰의 움직임 둘째, 아파트 출입구의 CCTV 딱두 가지만 확인해도 금방 사실 여부를 알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째 판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휴대폰 GPS 추적 결과 며칠 내내 같은 장소, 그러니까 리네 아파트에서만 잡힌 기록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CCTV조차 경찰을 보기 좋게 배신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오가는 리네 모습이 전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집에만 틀어박혀 올림픽을 봤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경찰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영상에 찍힌 아파트 출입자 전원의 신원을 밝혀보기로 했습니다. 경비원 선생님, 이 남자분은 어디 사시죠? 아, 오백이호 김우라씨네요. 그럼 이키큰 여자분은요? 글쎄요, 처음 보는데. 고급 아파트인 만큼 보안하나는 철저한 곳이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까다로운 그곳에서 어떠한 통제도 없이 자유롭게 건물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입주민 이외에는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키도 크고 어깨도 떡 벌어진 이 여자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찍히지는 않았지만 다카이린이 여장을 하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방범카메라 영상을 최대한 확보해 여자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집된 모든 영상에서 이 덩치 좋은 여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동서남북 카메라의 블랙박스가 빼곡한 도쿄 한복판입니다. 그 촘촘한 감시망에서 사람이 이렇게 증발하듯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 이 남자. 다카이린 맞죠? 한 형사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누군가를 콕 집어냈습니다. 그는 정말 다카이린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온 적도 없는 사람이 도쿄 길거리 한복판에서 발견된 겁니다.수사진은 그제야 이 귀신이 고칼로르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휴대폰은 집에 그대로 둔채 여장을 하고 아파트를 빠져나온 리니 cctv 사각지대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다시 거리에 등장하는 수법을 썼던 겁니다.그렇게 방범 카메라 영상을 쭉 따라간 결과. 린은 신칸센 역으로 향하고 있었고 역까지 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신칸센을 타고 나오코의 집에 있는 오사카 다카츠키시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엔 그쪽의 영상을 죄다 긁어모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끝에 결국 다카이 린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영상을 차단했습니다. 나우코의 집 주변 방범 카메라에 찍힌 이 남자는 선글라스와 마스크,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고, 추레한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장부터 이 차림까지 그는 총 10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옷을 바꿔 신원을 숨기려 한들, 사실 저 기럭지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만한 기럭지는 아니죠. 그렇다고 검사한테 가서 덩치가 딱 다카의 린이니까 얼른 영장 주십시오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열 벌의 옷을 입고 있는 열 명의 남녀가 전부 동일인물, 그것도 콕 찍어 다카의 린이라는 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수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꽤 많이 왔습니다. 린이 서류를 위조해 입양 절차를 밟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보험금 수령인을 몰래 바꾸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게 나오코가 죽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세상에 다카이린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 완성되었고 이는 그가 나오코를 해칠 만한 동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다카이린을 사문서 위조 및 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오코 사건이 발생한 후 무려 1년이나 지나서였는데요. 다카이린은 형사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간단하게 반복했고 질문에는 대부분 묵비를 행사했습니다.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단단한 방어태세까지 갖추었습니다.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지만 경찰은 다카이린을 가둬둘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정황증거야 이미 차고 넘치니 CCTV 영상 등을 갖다 놓고 용의자를 신나게 조지면 이 징글징글했던 수사도 깔끔하게 막을 내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다카이 나오코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을 맺었습니다. 드디어 이 뻔뻔한 양아들을 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된 걸까요? 복장 터지게도 아닙니다. 구금되어 있던 다카이리는 2022년 9월 1일 아침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숨이 끊긴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옆에는 친부모에게 남긴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같은 진부한 내용이 줄을 이루었으며 다카이 나오코 사건과 관련된 고백은 단한 글자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사건이 아무런 실체적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안일한 감시 체계로 인해 허무하게 종결되자 요론은 연일 경찰 당국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1년이나 이 사건을 붙들고 늘어졌던 수사진은 다카이린의 극단적 선택에 속이 죄다 문드러졌지만 국민 앞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고 다카이 나오코의 유족과 지인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 말고는 무엇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관학당의 이야기도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는 나오코가 왜 린을 양자로 들였는지 그녀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목숨을 빼앗겼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정말 다카이 린 아니 마츠다 린 혼자서 벌인 게 맞긴 한 건지 영원히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이렇게 허망하게 마무리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추리해 주실 시간입니다. 대체 이두 사람 사이에는 생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미스터리로 남게 된이 사건에 대해 댓글로 다양한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나오코 씨의 명복을 빕니다.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아내이자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수감 중인 아버지 백 씨와 딸백 씨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재심 청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분열을 둘러싼 엉터리 수사와 재판에 크게 실망하고 또 분노를 했는데요. 일본에서도 약 60년 전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독살 사건이 있었고, 범인도 그리 어렵지 않게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일본 국민들은 아직도 이 사건의 범인이 백시 부녀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합니다. 주간 악당 나바리시 농약 와인 사건 편입니다. 1961년 3월 28일 미에현 나바리시 쿠소호라는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대낮부터 한껏 들떠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7시에는 마을을 가내서 1년에 한번 있는 마을 총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말이 회의지 사실상 친목도모회나 마찬가지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놀 생각에 사람들은 다들 신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노리코 씨는 시큰둥하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마을 총회를 손꼽아 기다렸던 이유는 이 날이 1년에 딱한번 와인을 마실 수 있는 날이어서였는데요. 1960년대, 깊은 골짜기 시골 마을 사람들 살림살이야, 안 봐도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밥한 끼가 아쉬운 마당에 와인 같은 비싼 술은 꿈도 못 꿨겠죠. 때문에 한해 동안 쓰고 남은 마을 회비로 와인을 사서 뒤풀이 자리에서 여자들끼리만 한 모금씩 나눠 마시는 게 이쿠스오 마을의 전통 아닌 전통이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며칠 전 이장님으로부터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남는 회비가 없어 뒤풀이의 와인을 못 낸다는 겁니다. 술맛 좀 아는 노리코 씨에게 이보다 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을 총회고 보고 이미 관심받게 일이 된지 오래였습니다. 어느새 해는 지고 저녁 6시경. 마을 회관으로 갈 채비를 하던 노리코 씨의 남편은 미적거리고 있는 아내에게 어서 외출할 준비를 하라고 채근하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와인 나온다니까? 회비가 모자라서 안 나온댔잖아. 오늘 아침에 이장님이 사비로 쏜다고 하셨대. 다나까가 아까 시내에 가서 공수해왔대. 그 말에 노리코 씨는 언제 시큰둥했냐는 듯 빛의 속도로 외출복을 챙겨입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이 귀엽고 재밌어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저녁 7시 마을 총회가 시작됐습니다.옹기종기 모인 마을 사람들은 회이고 절차고 먹고 그저 제 밥에만 관심이 가득했는데요.지루한 식순 후에 돌아온 먹고 마시는 시간.이 장님이 사비로 쐈다는 와인 한 병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리코 씨는 군침을 삼키며 술병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약 2리터들이 한 병으로 여기 모인 여자 20명이 나눠 마셔야 했지만 맛을 볼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노리코 씨는 행복했습니다. 여자들이 와인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동안 남자들은 자기들끼리 청주를 실컷 들이켜며 한창 흥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리코 씨가 조용히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는데요. 나 속이 좀 이상해. 뭐야, 벌써 취한 거야? 그게 아니고, 배가 아파. 토할 것 같아. 놀이코 씨의 남편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아내를 의아하게 바라보다 별거 아니겠지 하며 다시 고개를 돌려 청주를 마셨습니다. 그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코 씨가 바닥으로 고꾸라진 겁니다. 그녀는 배를 붙잡고 뒹굴다가 거품을 물며 구토를 했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사지를 덜덜 떨었습니다. 기겁한 남편은 온 힘을 다해 아내를 붙들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회관은 로리코 씨와 같은 증상으로 쓰러진 여성들과 놀라 소리치는 남성들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노리코 씨는 그 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망자는 그녀를 포함해 총 5명으로 모두 와인을 나눠 마신 여성들이었는데요. 이 중엔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이장의 아내도 끼어 있었고 마을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인 오크니시 마사루의 아내 치에코도 끼어 있었습니다. 곧 경찰들이 깔리기 시작했고 작은 시골 마을은 곡소리와 고함소리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경찰은 여성들만 마신 와인에 동물이 주입됐다고 확신하고 사망한 피해자 5명과 관계있는 사람들을 먼저 조사했는데요. 노리코 씨의 남편을 포함해 술병에 손한번댈수 없었던 사람들을 모두 제외하자 유력 용의자는 와인 구입과 운반에 관련된 3명의 남자로 압축됐습니다. 돈을 주면서 와인을 사오라고 시킨 마을 이장 술을 사다가 이장님 집에 갖다 놓은 다아카 그리고 총회 직전 이장의 집에서 마을회관으로 술병을 옮긴 오크니시 마사루가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 5명과 관련이 없는 중간 운반책 단학가를 용의선상에서 제외시키고 마을의 이장과 오크니시 마사루를 집중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의외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내 치에코를 잃은 마사루에게 같은 마을에 사는 야스코라는 이름의 오랜 내연녀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내연녀 야스코와 새살림을 차리려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가장해 아내 치에코를 없앴던 걸까요? 아닙니다. 더 놀랍게도 마사루의 내연녀 야스코 역시 와인을 마시고 숨진 다섯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다섯 명중두 명이 오크니시 마사루와 깊어도 너무 깊은 연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국가 수에서 술에서 검출된 독극물이 니카린 티라는 이름에 녹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더더욱 신이 났는데요. 마을에서 니카린 티를 사다 쓰는 집이 오크니시 마사루네 딱한 집밖에 없던 걸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남편인 마사루나 아내인 치에코 중 하나 또는 둘다일 가능성이 큰데 치에코는 농약을 든 술을 마시고 사망한 피해자입니다. 그녀가 범행이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경찰은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와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눈치챈 치에코가 격분한 나머지 내연녀를 죽이고 저도 죽을 작정으로 와인에 농약을 넣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마사루를 철저히 취조했고 마사루는 이에 대해 한사코 진술을 거부하다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크니시 마사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야스코와 남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야스코에게도 남편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꽤 오랜 기간 들키지 않고 내연관계를 맺어왔는데요. 그러다 야스코의 남편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야스코는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빈번하게 만나왔던 두 사람이었으니 남편이 없는 집에 마사루가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을지 대충 예상이 되실 텐데요. 결국 꼬리를 밟힌 두 사람은 아내 치에코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게 됩니다. 사실 마을 인구가 100여 명에 불과한 그 좁은 동네에서 그간 불사이가 소문이 안 났던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시골 마을 특성상 다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을 가능성도 없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남편을 빼앗긴 치에코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야스코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발버둥을 쳤고, 마사루는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겨우겨우 아내를 말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일단락 됐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느 날늘 선반 한편에 놓여있던 니카린티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어도, 마사루는 아내가 어디에 썼나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마을 회관에서 한창 행사가 진행되던 도중 그는 아내가 음식과 술이 차려져 있는 다른 방으로 몰래 들어가 술병에 무언가를 넣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당시에야 별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지나쳤지만 이 사다리 난 후에야 아내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직감할 수 있었고. 그는 그저 입을 다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오크니시 마사루가 경찰에 진술한 전말이었습니다. 경찰은 왜 아내의 행동을 멀찍이 쳐다만 보고 있었는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거나 말리지 않았는지를 마사루에게 따졌지만 그는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범인은 경찰의 예상대로 남편의 내연료를 없애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치에코일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피의자 사망에 의한 공소권 없음으로 끝을 맺으면 되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경찰의 이런 결론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치에코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평판이 매우 좋았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현명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죠. 심지어, 치에코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마사루의 아버지까지도 며느리가 그럴리가 없다면서 방방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범인이 아니면 아들이 범인이 될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말입니다. 곤란해진 경찰은 남편 마사루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치에코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받아야만 했고, 살인을 방조한 죄도 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난 4월 2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크니시 마사루가 수사진 앞에서 펑펑 울며 진실을 밝혔던 겁니다. 제가 농약을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체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뜬금없이 범행을 자백한 마사루를 경찰은 황당한 표정으로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크니시 마사루의 범행 동기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아내 치에코와 내연녀 야스코, 둘다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바람 좀 피웠다고 바가지를 긁는 아내도 남편 사망 후 더욱 자신에게 엉겨붙는 애인도 모두 귀찮아져서 욱하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포도주에 약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전은 너무도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술한 병을 약 스무 명이 나눠 마셨는데 그중딱 다섯 명만 사망했고 그 다섯 명 중에 마사루가 타겟팅한 두 명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자백이 나왔으니 경찰은 마사루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물증을 찾지 못한 채 4월 5일 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약두 달이 지난 6월 16일 1심 재판에서 오크니시 마사루는 지금까지의 진술을 전면 부인하고 와인병에 노약을 넣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강압수사를 이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거짓자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1심은 무려 3년 반에 걸쳐 18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1964년 12월 23일, 재판부는 오크니시 마사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백은 누군가의 강요나 개인의 사정에 의해 거짓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반드시 이 자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오크니시 마사루를 범인이라 주장하며 내민 증거는 무엇일까요? 시간을 돌려 사건 당일인 3월 28일로 가보겠습니다. 이날 다나카는 이장의 지시를 받아 저녁 4시경 시내에 있는 술집에서 남자들이 마실 청주 2병과 여자들이 마실 와인 1병을 샀습니다.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차를 얻어 탄 그는 저녁 5시경 이장의 집에 도착해 구입한 술을 놓아두었죠. 이때 이장의 집에는 마을 회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떡하니 보이는 곳에 놓여있는 술병에 수상한 짓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약 10분이 지난 저녁 5시 10분경 오크니시 마사루가 이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장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며 용건을 마친 마사루는 가는 길에 술병을 마을회관으로 옮겨달라는 이장의 부탁에 10분쯤 걸어 5시 20분경 마을회관에 도착해 술병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마을회관에는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술병은 늘 공개된 장소에 있었습니다. 딱 10분 마사루가 이장 집에서 마을회관까지 병을 옮길 때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검찰은 병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마사루이므로 마사루가 범인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이 수사 과정에서 뭔가 어색하게 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나카는 첫 진술에서 자신이 와인을 사러 간 시간이 오후 2시쯤이었고, 이장의 집에 내려놓은 게 오후 3시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시간은 4시와 5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술집 사장의 증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처음엔 분명 2시에서 3시쯤에 다나가에게 술을 팔았다고 진술했지만, 나중에는 정확한 시간이 기억이 나지 않고 아마 점심식사와 저녁식사 사이쯤이었던 것 같다며 애매하게 얼버무렸습니다. 만약 술병이 약 10분 정도만 이장집에 놓여 있었다면, 그 잠깐 사이에 농약을 넣기가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진술에 따라 술이 이장의 집에 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면 집주인인 이장이나 이장의 식구든 아니면 그 집에 방문한 이웃사람이든 누군가 술에 몰래 접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사루가 혼자서 10분간 술병을 옮긴 게 사실이라도 그가 남몰래 술병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합니다. 오히려 수사 당국의 진술 조작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죠.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오크니시 마사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를 선고했고, 3년을 넘게 옥살이를 하던 그는 즉시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살았던 쿠즈오 마을에서 어쩐 일인지 마사루를 반기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분명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그를 범인으로 취급하며 대놓고 따돌리거나 집 앞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집단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마사루는 쿠조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곧이어 검찰 측의 항소로 2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년 9개월간. 15번의 재판이 또 진행됐습니다. 이 지루한 이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우크니시 마사루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사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현장에서 수거한 와인의 병뚜껑이었는데요. 다나카가 구입한 와인에는 코르크마게나 돌려서 따는 방식의 뚜껑이 아닌 맥주처럼 병따개로 따는 왕관 모양 병뚜껑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 병뚜껑에는 치흔, 즉, 이에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누군가 병 따개가 아닌 치아로 와인병을 땄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병뚜껑에 남은 흔적과 마사루의 치열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면서 이는 곧 마사루가 와인병을 열어 농을 넣은 뒤 다시 뚜껑을 닫아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사루는 치아로 병을 연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치흔이 일치하는 이상 부인한다 한들 우기는 것밖에 는 되지 않았고 이렇게 강력한 물리적 증거 앞에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오크니시 마사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5 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수 신분이 되어버린 그는 분하고 억울해하며 곧바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단칼에 기각해 버렸습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마사루의 사형은 확정되었고 미시마시 농약 와인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크니시 마사루는 사형수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마사루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기에 기각이 되면 또 청구하고 또 청구하면서 혼자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바깥에서는 마사루도 모르게 이런저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형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여러 사람들과 언론인 법률가들이 미시마시 농약 와인 사건을 재조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마사루가 누명을 썼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크니시 마사루를 지키는 모임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본격적이고 조직적인 재심 청구에 나섰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건 관계자의 신빙성 있는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단체 회원들은 쿠소오 마을을 몇 번이고 방문해 그날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지만 주민들은 누구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고 방문객을 마을에서 쫓아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결국 주민의 협조를 포기한 회원들은 과학적 근거를 들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요. 다섯 번째 재심을 청구하면서 지원단체는 병뚜껑의 치근과 피고인의 치열이 당시 검찰 측의 주장과는 달리 일치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애당초 1960년대의 과학기술로는 이를 완벽하게 대조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충 비슷해 보이면 같다고 우길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1990년대의 기술은 달랐습니다. 3차원 입체로 치은과 치열을 복원해 정확한 대조를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둘은 일치하지 않았고 이는 사형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깨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심은 마땅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붕괴한 마사루지킴이 회원들의 전투력은 더욱 상승하고야 말았습니다. 이후 여러 번 재심 청구를 반복하면서 단체는 여러 가지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하면 대략 이러합니다. 첫째,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관의 노트를 입수한 결과 마사루가 농약을 넣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0분 사이에 그가 병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그의 뒤에 바짝 붙어서 마을 회관까지 같이 갔다고 밝힌 사람도 있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마사루는 남들 몰래 약을 넣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 기관에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던 겁니다. 둘째, 와인에 섞인 농은 니카린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니카린티에 있는 트리에틸피로인산이라는 이름의 성분이 와인 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사루는 애당초 마을에서 유일하게 니카린 티를 쓴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와인에 투입된 냥이 니카린 티가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전부 다 무의미해집니다. 셋째 니카린 티는 적색에 가까운 진한 갈색입니다. 와인에 넣으면 감쪽같이 섞여 누구도 눈치를 챌수 없겠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날 마을총회 뒤풀이에 나온 와인이 당연히 보랏빛이나 붉은빛을 띠는 레드와인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날 나온 건 물처럼 투명한 화이트와인이었습니다. 원샷 투키를 하겠답시고 이런 엄청난 산 계획을 세운 사람이 굳이 투명한 액체에 빨간 눈을 타는 경솔한 짓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와인은 뒤풀이에 나올 예정이 없다가 회의 당일 이장이 즉흥적으로 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와인의 노맥을 타겠다는 계획을 미리 세울 수나 있었을까요? 단체는 이밖에도 여러 가지 논리적 과학적 증거들을 앞세워 반드시 오크니시 마사루의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했지만 2013년에 있었던 제8차 재심 청구가 2015년에 또다시 기각되면서 더 이상의 재심 청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0월 4일, 하치오지 의료교도소에서 89세의 고령이 된 오크니시 마사루가 병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무죄를 주장하던 한 남자의 몸부림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막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가 진범인지 아닌지, 만약 범인이 아니라면 진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알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입니다. 보통 형 확정 후 10년에서 길어도 20년 안팎으로 집행이 된다고 얘기되고 있지만 여러 사람을 해쳤다거나 어린아이를 해치는 등 해도 해도 너무한 흉악범의 경우 예외적으로 2, 3년 만에 빠르게 집행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5명이나 이고 와인을 마신 십수명에 대해 사형 미술을 저지른 오크니시 마사루는 2심 재판이 끝난 1972년부터만 따져도 무려 40년이 넘게 감옥에서 살다가 노환으로 죽었습니다. 계속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형집행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본에는 재심신청 도중에 형이 집행된 사형수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일본은 사형수 오크니시 마사루를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살려둔 것일까요? 굳이 8번이나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40년을 넘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비슷한 생각, 다른 생각,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 보은에서는 콩나물밥에 간장을 넣어 비벼 먹던 사람들이 일제히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끝내 사망하고 말았는데 짠 음식을 좋아해 간장을 제일 많이 넣어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간장에 독약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전남 한평에서는 비빔밥을 먹던 노인정 사람들이 한꺼번에 복통을 일으켰다가 마찬가지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누군가 밥 짓는 물에 농약을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두 사건은 발생한 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범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미제로 떠돌고 있습니다. 인구도 바글바글한데다 유동인구 투성이인 서울 수도권도 아닌데 작은 동네에서 용의자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좁은 마을 빠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가 오히려 전모를 밝히기가 더 어렵다는 게 비단 특정 국가의 사정만은 아니구나 싶습니다.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지키려는 것일까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주간 악당은 정말 속 터지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한잔 떠놓고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1991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8살 권영식씨는 두살 어린 아내와 함께 두부와 콩나물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맛있게 두부를 만들고 튼실한 콩나물을 기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했던 까닭은 집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첫째 민영이 둘째 민수 셋째 민지를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민수와 민지는 각각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으로 아직 엄마 아빠의 손이 많이 필요한 나이였는데요. 권씨 부부는 항상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가정 형편에 두부를 팔아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부부가 2인삼각을 하듯 함께 뛰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 학교에서 돌아온 새 아이들은 긴 시간을 어른 없이 보내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하면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다섯 가족은 여느 집과 다를 바 없이 복잡거리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91년 9월 30일 오후 6시경, 가게를 잠시 비우고 다른 용물을 보러 갔던 부부는 시장으로 돌아오자마자 발을 동동 구르는 옆가게 아주머니와 마주합니다. 민수 엄마! 빨리 집에 가봐! 방금 민수가 가게에 왔다 갔는데 집에 불이 났대! 부부는 깜짝 놀라 황급히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애들이 불장난이라도 한 건가, 아님 라면 끓여 먹으려다 사고를 친 건가, 별의별 상상을 다 했지만 민수가 뛰어서 가게까지 왔다는 걸 보니 그나마 애들은 안전한가 보다 싶어 한시름 놓았습니다. 부부가 도착했을 때 불길은 출동한 119 대원들에 의해 거의 다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소가 되었다고 해도 모방할 정도로 집은 엉망으로 탄 상태였는데요. 그때 저쪽에서 엉엉 울고 있던 민수가 엄마 아빠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부부는 민수를 껴안으며 어디 다친 데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민수는 몸 여기저기 화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불길을 헤치고 집 밖으로 빠져나오느라 얼마나 고군분투를 했을지 눈에 빤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민수야, 민영이랑 민지는 누나랑 동생은 어디에 있어? 아빠의 물음에 민수는 어쩐 일인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부의 얼굴은 허옇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멀쩡하다기에 딸들도 당연히 멀쩡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두 딸의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때 119 대원 한 명이 부부와 민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주인 되십니까? 안에서 사망자가 한명 나왔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로 보입니다. 부부는 끝내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빠 민수도 스르륵 무너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큰딸 민영이는 아직 귀가 전이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 진찰을 받았는데요. 피부에 화상을 입은 것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도 많이 마셔 속도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 온전치 못한 몸을 이끌고 시장에 있는 두부 가게까지 뛰어가 집에 불이 난 것을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고, 민수는 다시 집 쪽을 향해 뛰며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친한 친구 현우를 떠올렸고, 민수는 그 길로 친구의 집으로 가서 현우의 어머니에게 집에 불이 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19가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에게는 몇 가지 이상한 상처들도 발견됐습니다. 먼저 목에 선명하게 남은 줄자국이었는데요. 마치 무언가에 의해 목이 칭칭 감겨 강하게 압박이 가해질 때나 생길 법한 형태였습니다. 또 다른 상처는 배에 있었습니다. 민수의 배 주변에는 날카로운 무언가에 찔린 자국이 무려 10군데가 넘게 발견됐습니다. 깊이 찔리지는 않아서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어디에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생긴 것이 아닌 누군가 고의로 만든 상처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대체 불난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몸에 이런 흔적들이 남은 걸까요? 의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힘겹게 버티고 있는 민수의 회복을 돕는 게 먼저였습니다. 아이들만 있는 집에서 불이 나는 것은 비교적 흔히 발생하는 사고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역시 애들이 실수로 집에 불을 낸 것이라 생각해 안타까움에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그렇지만 애초부터 경찰은 이 화재를 불의의 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숨진 민지의 목에 전기줄 정확히는 가전제품 코드가 칭칭 감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부검을 위해 국과수로 보내졌고 경찰은 현장의 목격자이자 생존자인 민수가 퇴원을 하자 즉시 그와 만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을 받았습니다. 최초 증언은 이러했습니다. 민지와 민수는 사건 당일 둘만 집에 있었지만 각각 다른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4시 40분경 민수가 방에서 나와 민지가 있는 방의 문을 열었을 때 동생은 발가벗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하반신과 입 주변에 피가 나 있었습니다. 민지의 옆에는 웬 처음 보는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의 묘사에 따르면 집배원 복장을 한 아저씨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민수는 순식간에 그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목에 생긴 전기줄 자국과 복부의 흉터는 전부 이 괴한에 의해 생긴 것들이었죠. 그대로 민지 옆에 쓰러진 민수는 목이 눌려 실신을 했다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사방은 무시무시한 화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픈 몸을 일으켜 화상을 입으면서 불길을 헤치고 현관에까지 도달했습니다.그저 빨리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할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이러한 증언이 이웃에게 알려지면서 마을에는 온통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집배원이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특히 아이들만 집에 있다면. 요만큼의 경계도 하지 않고 벌컥 문을 열어줄 가능성도 크죠. 그래서 동네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집배원이 아니라 집배원 할아버지라도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얼른 민지를 해친 범인이 붙잡혀 다시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기만을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난 10월 6일, 모두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충격적인 소식이 매스컴을 타고 전국에 전해집니다. 민지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른 범인이 다름 아닌 한살 많은 오빠 권민수로 밝혀진 겁니다. 민수는 집배원 복장을 한 아저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40대 정도, 그러니까 아빠 뻘 정도로 보였다는 것만 기억할 뿐, 남자의 인상착이나 특징 등은 무엇 하나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수상한 남자를 본 사람이 있는지 탐문에 나섰지만 단한 명의 목격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소해버린 집에서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 역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증언에만 의지해 수사를 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 경찰은 몇 번이고 민수에게 그날의 일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좀 이상했습니다. 진술이 때마다 미묘하게 달라졌던 건데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사이 분별은 할줄 아는 나이인데 유독 증언이 오락가락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민수에게 수사진은 점점 쎄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민수를 앉혀놓고 진술을 받는 게 아닌 본격적인 취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권씨 부부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범인을 안 잡아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 좀 그만 괴롭히라면서 말입니다. 권씨 부부의 격앙된 태도에 오히려 경찰은 민수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아들의 짓인 걸 알게 된 부모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을 덮으려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방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더욱 취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건 발생 5일 만에 만 10세 소년에게서 동생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끔찍한 자백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질투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민지만 예뻐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홧김에 민지를 해했다는 겁니다. 그럼 목에 남은 전깃줄 자국은 뭐고 배에 남은 찔린 상처는 무엇일까요? 민수는 집배원 복장을 한 아저씨에게 공격을 당해서 생긴 상처라고 우겼지만 범행이 모두 드러나자 목에 난줄 자국은 민지가 냈고. 배에 난 상처는 본인이 스스로 낸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사건 당일, 민수와 민지는 어른들이 없는 집에서 크게 싸웠습니다. 둘은 때리고 맞으며 다투다가 종국엔 각자 전기제품 코드를 하나씩 들고 뛰어버리겠다면서 서로 목을 발랐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민지의 힘이 턱없이 약했기 때문에 민수의 목에는 옅은 줄자국만 생기게 됐고, 민지는 오빠의 공격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민수는 쓰러진 민지를 보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식도를 가지고 나와 동생의 복부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민지는 그 길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덜컥 겁이 났습니다. 숨을 거둔 동생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중 불쑥 머릿속에 얼마 전 비디오로 빌려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영화 속 악당은 범행을 저지른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현장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었습니다.민수는 바로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집에 불을 지르기로 결정한 겁니다.그는 동생의 몸 위에 이불을 덮었습니다.그리고는 성냥으로 불을 붙이려는데 문득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완벽하게 범행을 은폐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덮었던 이불을 치우고 그 민지의 목에 전깃줄을 칭칭 감았습니다. 이런 잔인한 범행은 어른들이나 할 만한 짓이니 아이인 자신이 의심받을 일은 없으리라는 계산에서였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부족했습니다. 왜 민지만 당하고 너는 멀쩡하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수는 부엌에서 가져왔던 식도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끝으로 진의 복부를 약게 찔러서 일부러 상처를 냈습니다. 집배원 복장을 한 아저씨에게 민지처럼 공격을 당했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아픈 것도 꾹 참고 배에 여러 번 해를 했습니다. 이만하면 됐겠다 싶었습니다. 이제 민수는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여동생의 몸 위에 이불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이불은 금세 녹아 내렸고 불은 이곳저곳으로 옮겨붙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불이 번지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여유롭게 탈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산이었던 겁니다. 민수는 불길을 헤치고 현관까지 가느라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지만, 다급히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일하는 두부 가게로 뛰어가는 내내 그는 영화에서 봤던 인물처럼 완전 범죄를 해냈다는 뿌듯함에 사로잡혀 떠오르는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경찰은 민수가 범인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마포 경찰서를 드나드는 기자들이 이 건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동생을 찌른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범행을 숨기려고 현장을 조작했던 초등학교 4학년 권민수의 이야기는 그날로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졌고 국민들은 놀라서 뒤집어지는 한편 고작 10살짜리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민수가 범인이라는 쇠기라도 박듯 추가 보도가 나왔는데요. 목격자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바로 민수의 친구 동현이었습니다. 동현이는 사건 당일 문단속이 되어있지 않은 민수네 집 현관문을 평소처럼 벌컥 열며 민수야 하고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같이 나가 놀자고 데리러 온 거죠. 그런데 동현이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민지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고 민수는 그 앞에 서서 씩씩거리며 분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현이는 민수가 지금 나가 놀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친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조용히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그날 동현이가 목격한 민수와 민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동현이가 갑자기 친한 친구를 모함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증언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봐도 될 텐데요. 아니나 다를까 동현이의 목격담이 보도되자 사람들은 민수가 범인이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어린 악마와 그런 악마를 만들어낸 부모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애를 어떻게 키워야 열 살짜리가 저렇게 압독해질수 있는지 대중은 혀를 내두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장작을 넣고 기름을 뿌리는 건 역시 언론이었습니다. 다음은 당시 실제로 모신문에 게재되었던 기사의 일부입니다. 두부 장사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부모는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서 잠을 잘 정도로 장사에만 매달렸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권구는 국어책조차 제대로 읽지 못해 특수반에 편성됐지만, 전자오락과 비디오에 관한한 도사로 통했다. 마구 깨부수고 쏘아 죽이는 전자오락은 늘 1등이었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쇠물을 부어 동상을 만드는 내용의 비디오는 아이가 접할 수 있는 보통 수준의 것이었다. 실제로 민수는 또래에 비해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언론은 불철주야 두보 장사를 했던 부모에게서 찾았습니다.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공작을 했던 것은 민수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게임과 영화에만 빠져있던 탓이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부모가 맞벌이를 하느라 애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벌어진 사다리라고 매스컴은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이런 문장까지 신문에 실립니다. 형사 미성년자여서 부모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나서는 권군의 뒷모습을 보며 한 경찰 간부는 고아 아닌 고아로 길러진 권군은 커서 무엇이 될까라는 안타까운 독백을 되뇌었다. 권씨 부부는 이러한 보도에 억울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계를 꾸리기 위해 두고 장사에 매진했던 것은 맞지만 반드시 하루에 두세 번 꼬박꼬박 집에 전화해 아이들과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챙겼습니다. 이런데도 애들을 고아 아닌 고아로 키웠다며 정신 나간 부모라고 온 세상이 낙인을 찍은 겁니다. 아니,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막내딸을 잃었다는 사실이었고 그 슬픔을 달래고 말고 할 틈도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흰자 신분이 되었다는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권씨 부부의 하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밉고 또 미웠을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부부는 결코 민수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범인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집배원 아저씨 이야기를 했던 첫 진술 이후 네 번이나 더 경찰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보호자나 아동 전문가가 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월 4일에는 무려 13시간, 10월 5일에는 8시간을 밀실에서 경찰에게 취조당했습니다. 가까스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민수는 아빠 엄마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3살 아래는 뭘안 받으니까 빨리 범인이라고 하고 집에 가라고 했어.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이 하는 말에 다 맞다고 대답한 거야. 응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검사 아저씨한테 가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라고 했어 안 그러면 다시 경찰서로 끌고 와서. 패면서 조사할 거라고. 권씨 부부는 이번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린 아들이 부모도 아는 사람도 하나 없이 덩치 좋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10시간을 넘게 버티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분하고 원통해서 눈물만 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에 이렇게까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현재 민수가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협박과 회유에 의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한다 한들 어느 누가 그 말을 믿어줄까요? 이 주장 또한 아무런 물리적 증거 없이 민수의 증언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결국 권씨 부부는 민수의 결백을 밝히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 13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가족에게 위안 아닌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경찰의 주장대로 진범은 민수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믿음대로 민수는 거짓 자백을 했을 뿐일까요? 이 타이밍에 대한 변호사협회 약칭 변협이 등판했습니다. 사건의 결론에 허점이 너무 많고 조사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많다면서 대대적인 태클을 건 겁니다. 일단 민수가 진범이든 아니든 형사처벌 대상도 아닌 만 10세는 언론의 실명으로 살인범이라 공개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찰은 자기들이 공개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어째저째 알아버려서 기사가 나간 것이라 변명했지만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의 신변이 오고 가는 일입니다. 더 이상 함부로 보도가 되지 않도록 초강경 대응을 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은 소닭 보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언론이 버리는 난장판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변협은. 이게 다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며 뼈때리는 지적을 했습니다. 10살짜리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어른도 견디기 힘든 장시간의 신문을 반복했다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민수가 범인이어야 하는 상황이니 대중이 그렇게 믿도록 언론플레이를 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아니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이때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지의 사인은 질식이었습니다. 경찰은 분명 민수가 식도로 민지의 복부를 공격한 것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질식이라니 변협이 이 점을 따지고 들자 경찰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민수는 식도로 이래 비픈 자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직 민지의 숨이 약간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불을 덮어 불을 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질식사라는 소견이 나왔지만 숨이 끊어진 이유는 복부의 자상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제법 그럴싸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변협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민지의 복부에서는 무언가에 찔리는 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국가수에서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민수는 그날 뭘 찌른 걸까요? 아니 애초에 뭘 찌르기나 한 걸까요? 대한변호사협회는 1991년 11월 18일 마포구 초등학생 살해방화 사건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점들이 발견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뒤 검찰이 사건을 즉시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금세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네 가족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졌습니다. 전셋집이 모두 타서 그나마 있던 재산을 다 날렸지만 아이들 학교 때문이라도 권씨 부부는 대흥동에 남아 있고 싶어 했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범죄 피해자일 뿐인데 이사를 하고 전학을 하면서 몸을 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권씨 부부의 마음처럼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민영이와 민수의 학교에서는 다른 학부모들이 항의를 한다며 전학을 강권했고. 대응동에서는 도저히 발을 붙일 수 없을 만큼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근거림을 받았습니다. 두부 가게 거래처는 죄다 떨어져 나간 지 오래였고, 민수 아빠 권영식씨는 사돈되는 사람들에게 윗보일까봐 친 여동생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민수네 가족은 동네에서 쫓겨나다시피 이사해 고양시 용두동의 한 비닐하우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가족의 미래는 뿌연 안개로 둘러싸인 듯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3일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현이, 그러니까 민수와 민지의 사건 장일 행적을 증언한 유일한 목격자 동현이와 그 가족들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겁니다. 우리 아이는 경찰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요? 민수랑 민지가 싸우는 걸 봤다는 말이요? 네, 동현이는 그런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꾸며내지도 않았어요. 이건 또 무슨 난리일까요? 이 사건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대한변협과 중앙일보, MBC는 시간이 흘러도 멈추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고작 10살밖에 안된 어린애가 첫째, 동생을 해치고 둘째, 집에 불을 지르고 셋째, 범인으로 의심받지 않으려고 하고 넷째 놀라서 뛰어다니다 실신하는 연기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지능이 높아도 너무 높아서 이런 치밀한 발상과 행동이 가능했다고 하기에는 앞서 밝혔듯 민수는 또래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수사진과 언론은 맞벌이 부모에게 소외된 자녀가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된 영화나 게임에 중독되면서 학습 지능이 아닌 범죄 지능만 높은 악마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다고 여론을 몰고 갔고 국민 대다수는 또이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악마, 다시 말해 사이코패스로 의심될 만한 어떠한 전조 증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영화 좋아하고 게임 잘한다고 사이코패스가 된다면 대한민국에 사패 아닌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2023년 현재의 논리로 생각해보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변협은 경찰과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으나 문제는 목격자 동현이의 증언이었습니다. 직접 봤다는데 제3자들이 할 말이 있을 리가 없죠. 경찰은 동현이의 진술을 전부 다 공개하지 않고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을 띄엄띄엄 언론에 흘렸습니다. 변협은 일단 동현이가 경찰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체 내용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와 MBC 등의 도움을 받아 동현이와 가족들을 설득했고 처음엔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그들은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니? 민수네 집 현관문을 열었는데 방문은 다 닫혀있었고 민수랑 민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집에 아무도 없었던 거야? 현관에 못 보던 신발 하나가 있었어요. 민영이 누나가 학교 갔다 돌아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현이는 어떻게 했니? 누나가 집에 오면 민수가 못 놀러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집에 왔어요. 동현이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세 차례,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날 민수와 민지가 아닌 낯선 신발 한켤레를 본게 전부여서 이 이야기만 내내 반복했습니다. 다른 어떤 말도 꾸며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이 한참 지난 어느 날, 동현이와 엄마는 또 마포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낮 12시부터 밤 7시까지 약 7시간을 엄마는 밖에서 기다렸고, 동현이만 밀실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이 바뀐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민수랑 민지가 싸우는 장면 봤지? 못 봤어요. 진짜로요. 너 거짓말쟁이구나. 혼좀 놔봐야겠네. 때리면서 조사해야 똑바로 말할 거니? 동현이는 덜컥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이 묻는 말에 무슨 내용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네, 네 하며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경찰은 동현이가 진술을 번복하는 장면만을 비디오로 촬영했습니다. 그러더니 7시간의 긴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동현이의 뒷공문이에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다른 데 가서 딴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랬다간 진짜로 큰일 날 걸. 정구영 검찰총장은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10월 21일 사건을 송치받은 서부지청은 민수나 동현이를 소환 한번 하지 않고 두 달을 넘게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가 바뀌어 1992년 1월 7일, 갑자기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 결과 민수가 진범이 확실하지만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사건 발생 99일 만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와 수사자료의 불일치나 동현이가 본 낯선 신발의 정체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민수는 국가공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형사처리가 완료된 상황에서 민수 의 가족이 할수 있는 일은 민사로 투쟁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권씨 부부는 변협의 도움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또 해가 바뀌어 1993년 7월 서울 민사지방법원은 민수를 범인으로 지목한 당국이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주 좋게 해석하자면 누명을 벗은 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상으로 민수는 여전히 어리다는 이유로 형벌이 면제된 죄인 아닌 죄인입니다. 찜찜한 결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더 화가 나는 점은 검경이 민수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하다가 입장이 불리해지자 여론몰이에만 집착을 했던 탓에 민지 사건의 다른 용의자를 단한 명도 특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민수가 범인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협이 제시한 몇 가지 근거에 따르면 민수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에서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발견했을지 개인적으로 무척 궁금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 10세 소년 하나에게만 집착, 아니, 집념을 보일 정도면 분명 확신할 만한 혹은 확신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부족한 저로선 그게 뭔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2023년 현재에도 이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고,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도 몇 없습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권영식 씨 부부와 자녀분들이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그리고 민지가 좋은 곳에서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기 전 한마디 더 붙이자면, 맞벌이 하면서 아이 키우시는 어머님과 아버님들 모두 힘내십시오. 외벌이 하시는 분들도 물론입니다. 오늘의 주간악당은 방송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2016년 2월 14일 일요일 밤 휴일을 마감하던 직장인 이치로 씨는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강 fbi 긴급수사 일본 미 해결 사건 완전 프로파일이라는 이긴 제목의 프로그램은 그간 일본에서 발생했던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들을 새롭게 취재해 실제 미국 FBI 수사관에게 분석을 의뢰해 보는 독특하고도 흥미로운 방송이었는데요. 이날 회차는 1999년 11월 13일에 발생해 여태껏 해결되지 않은 나고야 주부 사회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워낙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지라 대부분의 국민이 사건의 어지간한 디테일은 다 알고 있었지만 후지TV라는 대형 방송국이 작정하고 물고 늘어져서인지 방송에는 그간 밝혀진 바 없던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치로 씨가 한순간도 텔레비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거죠. 잠시 뒤 프로그램이 끝나자 그는 입맛을 쓰게 다시며 실망스러운 투로 말했습니다. 저런 여자였던 거야? 다음날 출근을 하니 역시 사무실은 간밤의 방송이야기로 훅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사건의 피해자인 다카바 나미코에 대해 가시 가득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진짜 피곤한 타입 아니에요? 뒤에서 원한 사기 딱 좋은 스타일이지. 눈치도 없고 막말도 자주 한다잖아요. 허언증도 좀 있는 것 같던데. 다카바 나미코는 그간 두 살짜리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던 젊고 예쁜 주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밤 후지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한편으로 그녀는 안타까운 희생자에서 전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의 방송이었기에 피해 당사자가 이렇게까지 구설수에 오르게 된 걸까요? 그 전에 다카바 나미코 사건의 전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 11월 13일 아침, 나고야시에 사는 31세 여성 다카바 나미코는 남편 사토루의 출근 준비를 도우면서 아들 코에이의 컨디션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전날인 11월 12일, 오래 전 예약을 걸어두었던 새 자동차를 드디어 수령한 부부는 축하 파티와 시승식을 겸해 코에이를 데리고 나들이를 다녀왔는데요. 가족끼리 너무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쌀쌀한 날씨에 외출을 해서인지 코에이에게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초악과 예약은 했어? 11시쯤 가겠다고 했어. 그래, 심해지기 전에 다녀오는 게 낫지. 사토르는 아들의 이마를 한번 쓰다듬고는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는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미코와 만난 곳도 바로 이 회사였죠. 상사와 부하로 사내연애를 했던 두 사람은 4년 전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약 2년 후 아들 코에이가 태어나면서 나미코는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을 하며 아이를 키웠는데요. 사실 그녀는 회사에서도 똑 부러지게 일을 잘해 많은 동료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토루는 아이와 자신을 뒷바라지하느라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던 아내에게 왠지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그런데 나미코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그녀는 집안을 쓸고 닦고 꾸미는 일,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할지 고민하고 장을 보는 일, 어린 아들을 살뜰하게 보살피는 일이 모든 게 정말 재밌고 보람 있었습니다.스스로 주부가 천직이라고 할 정도로 나미코는 육아와 살림을 야무지게 해냈습니다. 사토루에게 있어 나미코는 너무도 사랑스럽고 완벽한 아내 그 자체였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사토루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코헤이 아빠. 세대기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놀란 사토루는 보던 업무를 팽개치고 당장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전속력으로 집을 향해 달리면서 그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한편, 사토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부부의 친한 이웃이자 부부가 사는 월세집의 집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낮2시경 정원에서 딴 단감을 나눠 먹으려고 나미코를 찾았다가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어 무심결에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았고 의외로 덜컥 문이 열려버리는 바람에 코에이 엄마하고 부르며 집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두 살박이 코에이가 식탁 의자에 앉아 혼자 장난감을 만지며 놀고 있는 게 보였는데요. 의아한 마음이 들었던 아주머니는 아이 엄마를 찾아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피에 젖다 못해 쩔어버린 카페트 위에 의식 없이 엎드려 쓰러져 있는 나미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사토루가 빌라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차 몇 대와 구급차가 주차장에 진을 치고 있었고 집 현관문 앞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렸으며 전화를 걸어왔던 집주인 아주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얼굴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토루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좀처럼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죠. 그때 빌라 복도에서 얼어붙어 있는 사토르를 발견한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나미코가 죽었다며 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금방이라도 울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신이 멍한 와중에도 사토르는 일단 코에이부터 찾았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다행히 아이는 무사하고 지금 3층의 다른 이웃이 돌봐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제야 사토르의 무릎이 스르륵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미코의 목과 손에는 날카로운 무언가에 의한 자창이 발견됐습니다. 손에 난 상처는 방어를 하다 생긴 것이었고 목을 찔려 과다출혈을 한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었습니다. 범구는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날 나미코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그녀는 예약된 11시경 코에이와 소아과를 방문했고 12시경 귀가를 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단감을 가지고 방문한 시간이 오후 2시경이므로 이 2시간 안에 누군가 침입해 나미코를 해친 것입니다. 1999년 방범 카메라가 촘촘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빌라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부부의 집에 누가 방문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강도의 침입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은 손상된 부분이나 강제로 개방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미코가 문 잠그는 것을 깜빡하지 않은 이상 그녀는 직접 강도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토르는 아내가 매우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단한 번도 문단속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나미코가 문을 열 수밖에 없게끔 거짓말로 핑계를 만들었을 겁니다. 택배 배달을 왔다거나 가스 검침을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집에 아무것도 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껏 안까지 들어와 놓고선 집주인만 죽이고 양말 한 짝을 안 가지고 나가다니 이는 금품이 목적인 자가 할 만한 짓은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이날 문을 열어달라는 수상한 사람이 찾아온 집은 탐문을 해본 결과 단한 집도 없었습니다. 어째서 강도는 빌라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집도 아닌 2층 201호, 사토로와 나미코 부부가 사는 집을 타겟팅해 배를 눌렀던 걸까요?이제 경찰은 완전히 다른 범인상을 상정해 보게 됩니다.바로 면식범인데요.평소 알고 지낸 사람이라서 나미코가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지인에 의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한개까지 챙겨와 극단적인 복수를 할 정도면 범인이 평소 어지간히 나미코에게 원한이 있었다는 건데 그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 후 살림을 하며 어린 아이를 하나 키우는 지극히 평범한 31세 가정주부였습니다. 범죄 전력도 없고 남의 돈을 떼먹은 적도 없고 질척거리는 구 남친이나 내연남도 없었습니다. 나미코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한 경찰은 그저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사토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는 결혼 전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는 나미코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빼앗길 만큼 원한을 쌓는 사람이었다면 애당초 결혼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미코가 아닌 사토루에게 원한이 있는 누군가가 그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 아내를 해친 것이 아닐까요? 이쪽은 더더욱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아내 나미코보다도 성격이 더 온순하고 대인관계가 더 원만한 사람이 바로 남편 사토루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인이 가족을 해쳐서 사토로에게 복수를 하고자 했다면 두 살짜리 아들을 살려둔 것에 의문이 남습니다. 처자식을 한꺼번에 잃는 것만큼 가장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한편 사건 현장인 집 안에는 피를 밟아 생긴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 사이즈가 240mm인 것으로 볼때 발이 평균보다 작은 성인 남성이나. 아직 덜 자란 소년의 발자국으로 추정할 수 있었죠. 아마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일 겁니다. 수사에 획기적인 진척이 발생한 것은 국가수에 의뢰한 혈흔족적의 검사 결과가 나온 때였습니다. 신발에 묻은 혈액형이 B형으로 밝혀져서인데요. 나미코는 B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피는 제3자의 것, 그것도 매우 높은 확률로 범인의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범인도 나미코를 공격하며 심한 부상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즉시 인근 병원을 다니면서 수상한 환자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빌라 바깥까지 감식 범위를 넓혀 비형 혈액형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알아낼 수는 있었죠. 길바닥에 남은 미세한 비형 혈흔을 따라간 결과 범인은 피 묻은 신발을 신고 빌라를 나와 얼마간 길을 걸었고 놀이터 수도가에서 상처를 씻은 후 다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몇 미터 지나지 않아 길바닥에서는 혈흔 족적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과학수사와 DNA 기법이 말도 안 되게 발전한 지금이라면 이 발자국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그럴만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허를 찌르는 결과 하나는 나왔습니다. 남자가 아니라는데요? 집안 곳곳에, 그리고 길바닥 곳곳에 남은 이 비형 혈액형의 소유자는 발이 작은 성인 남성도 덜 자란 소년도 아닌 바로 정체불명의 여성이었습니다. 범인이 여자로 밝혀지자 일본 전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성이라고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공격한 형태를 볼때 여자보다는 남자 쪽이 훨씬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라서 다들 당연히 범인을 남자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범인은 여성이고 신발 사이즈는 240mm, 혈액형은 B형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범인은 나미코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데 목숨을 빼앗을 만큼 원한이 깊게 맺힐 정도면 서로 두터운 면식 관계라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실제로 주의 깊은 나미코가. 선뜻 현관문을 열어주기도 했으니까요. 이제 이를 토대로 범인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생전 피해자가 알고 지낸 비형 여성만 속간에 조사하면 금세 단서가 나오고 꼬리도 잡을 수 있겠죠. 당시 수사진이나 범죄 관련 전문가들도 자신들의 프로파일링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건 관계자가 방송에 나와서까지 단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성이 흉기로 살해를 한다는 건 원한이 있다는 겁니다. 불특정 대상을 노린 무차별 범죄일리가 없어요. 여자가 그런 범행을 저지른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사건은 한해두해 해 세월이 흐르는데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안개 속만 헤맸습니다. 이렇게나 수사 대상의 범위를 좁혀놓고도 제대로 된 용의자 하나 색출해내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 나미코에게 원한을 진 사람을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나미코의 지인들은 그녀를 밝고 명랑하고 예쁜 여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무지고 똑부러진 성격 덕에 일도 참 잘해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고도 했습니다. 혹시나 용의 선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가 싶어 경찰은 물밑에서 철저하게 지인들을 조사했지만 누구에게서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수사진이 삽질만 하는 가운데 사토르는 재혼도 하지 않고 엄마를 잃은 코에이를 홀로 키우며 시간만 났다 하면 사건 해결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차마 아내가 목숨을 잃은 빌라에서 살 수는 없었지만 꼬박꼬박 월세를 지불하며 사건 현장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그 세월이 2016년 기준 무려 17년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6년 2월 14일. 후지TV의 프로그램 최강 FBI 긴급수사에서는 17년째 미궁에 빠져있는 다카바 나미코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전 나미코와 친분이 있었다는 익명의 제보자 몇 명을 인터뷰했는데요.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로 신원을 완벽히 가린 이 제보자들은 그동안 지인들이 해왔던 진술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미코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는 남편도 몰랐던 아내의 숨겨진 얼굴이라는 부재를 단채온 가족이 한창 텔레비전 앞에 모여있을 일요일 밤 전국으로 방영됐습니다. 나미코는 화법이 좀 직설적이라 은근슬쩍 다른 사람 상처 주는 타입이었어요. 오지랖이 넓다고 해야 하나? 나된다고 해야 하나? 사람이들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걘 항상 자기 행복하고 잘 되니기만 했어요. 차를 샀다느니 집을 샀다느니 하면서요. 항상 화려하게 꾸미고 다녀서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오해 살만했죠. 불쌍하지만 어쩌겠어요. 자기가 원한을 만들어버린 걸. 여러분은 이 인터뷰 내용을 듣고 다카바 나미코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당시 시청자들은 나미코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녀는 밝고 예쁘고 야무진 가정주부에서 순식간에 남을 공감하는 능력은 없으면서 자기 과시욕에만 가득 차 있는 외모만 멀쩡하고 언행은 괴팍해 모두에게 꺼려지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죽었는지는 알것 같다. 당시 여론을 종합해 한 줄로 정리해보면 아마 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디를 어떻게 봐도 나미코를 깎아내린다고 밖에 할수 없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원한을 가진 자를 17년간 찾지 못하니 억지로라도 원한을 만들어 내려는 듯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 방송을 사토루도 가족과 친구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벌써 19살이 된 사토루와 나미코의 아들 코에이도 봤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살짜리 코에이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채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식탁 의자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괴한으로부터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하늘이 도우신 일이었죠. 하지만 아이는 성장하면서 그날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여러 번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엄마가 목숨을 빼앗기는 순간이 머릿속에 번뜩 떠오를까봐 그래서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계속 보이게 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겪지 않아도 될 갈등과 고민을 안고 자라난 코에이가 전 국민 앞에서 엄마를 모독하는 방송을 보며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지 짐작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에 문제의식을 갖게 된 몇몇 언론에서는 방송이 편파적인 정보만 제공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는 비판적인 기사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매체는 인터뷰를 했던 지인들을 찾아가 이날 대체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묻기도 했는데요. 예쁘고 화려해서 눈에 띄는 애였다고 했어요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가 확실한 성격이었어요 고민 상담도 잘해주고 남들 일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앞뒤 다 자르고 오지라핀니 나대니 그런 말만 나간 거예요 불평불만을 모르는 친구라고 했죠 늘 웃으면서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하는 반짝거리는 애였다고 취재 결과 같은 사람들이 한 인터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뉘앙스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작진의 유도 신문에 걸려든 인터뷰이들이 얼떨결에 내뱉은 부정적인 몇 마디가 교묘하게 짜깁기되어 전파를 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대중의 태도는 또다시 급반전을 했습니다. 악마의 편집으로 온 국민을 기만했다며 후지TV를 향해 돌팔매질을 시작한 거죠. 이 일로 나미코의 유가족은 심신의 막대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국 후지TV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는데 앞장선 사람은 나미코의 어머니도 남편 사토르도 아닌 사토르의 여동생, 그러니까 나미코의 시누이였습니다. 새언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서 무척 강경한 태도를 취했죠. 결국 후지TV는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도 웹사이트 메인에 게재되어 있는 이 사과문은 짧고 무책임하고 불명확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샀습니다. 지난 2월 14일 방송에서 사건을 고론하며 피해자인 나미코 씨의 인물상을 그릴 때 일부 배려가 부족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 또한 유족과 관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유야무야 해프닝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직 높은 시청률만을 위해 제작된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었던 방송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갔는데요. 하지만 나미코의 남편 사토르, 그녀의 아들 코에이, 그리고 그녀 주변의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 일은 깊은 상처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아픔과 절망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참담한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언론인은 사명을, 대중은 이성을 반드시 갖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3년 일이 벌어진지 무려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타가야 일가족 살해 사건과 더불어 일본 최대의 미스터리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본 국민들은 애당초 경찰이 원한이 있는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확신했던 나머지. 다른 방향으로의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을 패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나미코의 지인들에게만 집착했던 경찰은 뒤늦게 빌라 주변 탐문조사를 통해 사건 발생 전후로 수상한 여성을 보았다는 진술 몇 건을 얻어냈습니다. 그 목격담들을 얼기설기였고 몽타주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지만 여전히 유력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몽타주 속 인물이 나미코의 지인인지 아닌지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사건 현장이었던 빌라는 아직도 사토르가 월세를 내며 빌리는 중입니다. 지금처럼만 과학수사기법이 빠르게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사건 현장 재감식을 통해 범인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그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지하철역이나 번화가에 나가 제보를 기다린다는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데요. 어느새 훌쩍 자라 도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 코에이도 고향인 나고야에 내려오면 아버지와 함께 전단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한 방송국 기자가 이토록 끈질기게 범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유를 묻자 사토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나미코였는지, 어째서 나미코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범인에게 처벌을 내리고 안갚음을 하는 것은 이 다음 문제일 뿐, 그는 무고한 아내를 누가 무슨 이유로 해쳤는지, 그 진실을 세상에 명명백백 밝히는 데에만 온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해결 사건을 껴안고 살아가는 분들 대부분이 사토루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디 행복한 일들도 많이 경험하시면서 건강하고 단단한 나날 보내시기를, 그리고 다카바 남입구의 사건을 포함해. 여러 미해결 사건들이 하루라도 빨리 말끔히 해결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간학당은 여러 가지 견해가 충돌할지도 모를 좀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고마츠가와 이진우 사건 편입니다. 1958년 8월 20일 오전 10시경 요미우리 신문사 사회부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수화기를 집어든 기자는 이어지는 상대의 말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정 하나 줄게요. 내가 사람을 죽였거든요. 도쿄 에도가와구에 사는 오다 요시에라고 하는 여자구요. 시신은 고마츠가와 고등학교 구멍 안에 넣어놨어요. 구멍이라뇨? 무슨 구멍 말씀하시는 건가요? 잘 찾아봐요. 있으니까. 전화는 그 길로 끊겼고 기자는 경찰에 통화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오오타 요시에라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3일째 행방불명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 속 인물이 알려준 고마츠가와 고등학교로 출동해 이곳저곳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요시에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1일 오전 7시경. 이번에는 신문사가 아닌 고마츠가와 경찰서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직 못 찾았나보네. 옥상은 안 가봤나봐요. 경찰은 전날 수색에서 깜빡 놓쳤던 고마츠가와 고등학교 옥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타요시에는 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해 뚫어둔 구멍 안에 사망한 채로 있었습니다. 한여름이라 부패가 심했지만 부검 결과 특정 도구에 의해서가 아닌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고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이나 채모 등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요미우리신문과 경찰서에 전화를 건 자는 이 사건의 범인이거나 적어도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든 이 인물을 잡아야만 했으나 어디서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방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만 있었는데요. 며칠 후 피해자 요시에의 집에 익명으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빛 하나가 딸랑 들어 있었는데요. 바로 생전 요시에가 가지고 다니면서 쓰던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마츠가와 경찰서 수사과장 앞으로도 소포가 배달됐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것은 작은 손거울로 역시 요시에가 휴대했던 물건이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 가족을 모독하는 것으로 모자라 경찰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경찰은 빛과 거울 소포 봉투에서 범인의 단서가 될 만한 게 없는지 조사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던 8월 28일, 오전 7시 34분에 요미우리 신문으로 또그 남자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은 전화가 올 것을 대비해 며칠째 신문사에 잠복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발신지 추적을 하기 위해 기자에게 최대한 통화를 길게 끌 것을 지시했고, 기자는 곧바로 녹음 버튼을 누른 뒤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빛이랑 거울은 왜 보낸 겁니까? 수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근데 왜 언론에 발표 안 해요? 거기 내 비형 피가 묻어 있었을 텐데. 듣고 있던 경찰들의 눈이 일제히 둥글레졌습니다 소포 봉투를 감식한 결과 우표 뒷면에서 비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의 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전화 속 남자의 말처럼 혈액이 묻어 있던 건 아니었지만 침에서 검출된 혈액형이 비형이라는 건 수사진만 알고 있던 극비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이 남자가 범인일 확률이 높았는데요. 이 의문의 남자는 더욱 놀라운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번이 두 번째 범죄예요. 세 번째는 안할 생각이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기자님한테 예고하고 할게요. 뭐라고요? 사람을 또 죽였다고요? 혹시 이번처럼 젊은 여성입니까? 글쎄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기자가 젊은 여성이라고 콕 찍어 물어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23세 여성 다나카 유키코 살인 사건을 고마츠가와 경찰이 여태껏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키코는 논바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사인은 목졸림, 몸에서는 범인의 체액이나 체모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요시에와 몹시 유사한 상태였던 겁니다. 고마츠가와 경찰은 한층 더 긴장했습니다. 전화 속 남성은 어쩌면 연쇄성범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입으로 3차 범행은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야 할 시한폭탄인 건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기자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통화를 길게 끌라는 겁니다. 기자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며 꾸역꾸역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턱없이 과학기술이 부족해 경찰은 도무지 역추적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답답했던 기자는 스트레이트를 날려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전화를 거는 건데요? 말해줄 리가 없겠죠. 나 잡아가십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예상을 벗어납니다. 호이와 경찰서 공중전화예요. 근데 이제 끊어야 돼요. 지각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8시 6분, 무려 32분이나 통화를 한 건데요. 경찰은 긴급히 코이와 경찰서 앞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공중전화를 혼자서 32분이나 붙들고 있던 남자를 기억하는 4명의 목격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키는 한165 정도? 안경을 꼈던 것 같은데. 좀 오래돼 보이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데요. 자전거 짐칸에 보라색 부자기에 쌓인 뭔가가 실려 있었어요. 이렇듯 여러 목격 증언이 나왔는데도 경찰은 좀처럼 용의자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데요. 통화 녹음본을 라디오에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흐르자 제보가 물밀듯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단 하나의 제보도 소홀히 하지 않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이번엔 과연 소득이 있었을까요? 1958년 9월 1일, 사건 발생 약 2주가 지난 시점에서 고마츠가와 경찰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카네코 시즈오라는 남성을 오오타 유시의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범인 카네코 시즈오의 나이가 고작 18세에 불과했기 때문이고, 둘째, 그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 학생회장을 했을 만큼 동네에서 알아주는 모범생의 우등생이었기 때문이며, 셋째, 피해자 오우타 요시에와 같은 고마츠가와 고등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 동창들 모두 일본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카네코 시즈오는 본명 이진우, 바로 제일 한국인이었습니다. 체포되어 포토라인에 선 이진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씩 웃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를 체포할 수 있었던 건 역시 라디오를 들은 사람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통화 속 남자의 목소리와 고마츠가와 고등학교의 카네코 시즈오라는 남학생의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신고가 들어왔던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학교로 가 교직원들에게 녹음본을 들려주었고, 교직원들은 카네코의 목소리가 맞는 것 같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학교에서 카네코 시즈오의 사진을 얻어 공중전화 목격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역시 이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카네코 시즈오 이진우가 유력 용의자로 부상하게 된 겁니다. 이진우는 경찰서로 간지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오타 요시에와 다나카 유키코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고 그간의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밝힌 범행 동기는 욕정이었는데요. 다음은 경찰이 발표한 이진우의 자백 내용입니다. 4월 20일 오후 7시경 이진우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다나카 유키코를 발견하고 으슥한 곳에서 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뜨려 유키코를 길 아래 논바닥으로 떨어지게 한후 그녀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습니다. 이진우는 피신한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범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반항을 해 다시 목을 졸라 숨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피신을 유린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살던 그는 8월 17일 일요일 오후 4시경 자신의 학교인 고마츠가와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비어 있는 학교 수영장에서 수영이나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의 눈에 우연히 혼자 책을 읽고 있던 한 소녀가 보였습니다. 오타 요시에였습니다. 끌어오르는 욕정을 참을 수 없었던 이진우는 평소 들고 다니던 나이프로 요시에를 협박해 강제로 범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요시에가 심하게 반항을 하자. 물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키코 대와 마찬가지로 시신을 유린한 뒤 옥상 한편에 유기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진우는 두 번이나 범행에 성공하자 완전 범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와 경찰서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 마치 게임을 즐기듯 수많은 사람들을 농락했습니다. 사이코패스들에게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일종의 자기 과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이진우는 두 건의 범행 모두 목적이 성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두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성범죄의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진우의 체액, 채모, 지문 그 어떤 것도 검출되지 않았고 강제추행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상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보편적인 방식의 성행위가 아닌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욕정을 채운 걸까요? 게다가 이진우는 늘 들고 다니던 팔로 묘시해를 위협했다고 했는데, 범행 도구라 할수 있는 흉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경찰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범구를 발견한 건지 하지 못한 건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진우 본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으니, 경찰과 검찰은 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건이 재판에 넘겨지자 피고인 신분이 된 이진우는 재판정에서까지도 모든 범행을 인정했는데요. 이에 변호사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겨우 18년밖에 살지 않은 이진우가 그간 너무도 기구하고 팍팍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진우는 1940년 2월 28일 도쿄 고토구의 빈민촌에서 삼남삼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도쿄 대공습으로 집이 불타자 가뜩이나 가난했던 이준우의 가족은 빈털터리 상태로 도쿄 에도가와구의 한국인 마을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곳은 한때 일본인들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용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사는 제일 한국인들을 일본인들은 바퀴벌레라고 부르면서 조롱했습니다. 절도전과 육범이었던 아버지, 청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힘든 어머니는.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은 비조차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허름한 방한 칸에 둥지를 틀고 하루 한끼 먹기도 힘든 극도의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는데요. 개천에서 용인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이진우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교과서를 살 돈이 없어서 친구의 책을 일일이 베껴가며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찢어지게 가난한 와중에도 밝은 성격의 리더십까지 출중해 학교에서 학급 반장과 전교 회장을 도맡아 했습니다. 당시 제1 한국인들은 일본 내에서 상상도 못할 만큼 무시와 핍박을 당했고 인종차별과 다를 바 없이 부조리한 대우를 받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많은 제1 한국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본인 혈통을 가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진우 또한 본인이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라 한국어를 아예 못하는 이민 이세인이 숨기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를 감추느라 그는 친구들에게 어려운 집안 사정을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도 없었고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놀 수도 없었습니다. 제일 한국인 마을에 위치한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산다는 걸 절대 들켜서는 안 됐으니까요. 요즘 말로 인싸 중의 인싸 그 자체였지만 어린 마음 어딘가에는 고립감과 이질감이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이진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술에 찌든 아버지를 대신해 공사장에서 일당을 버느라 학교를 종종 결석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아 결국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대신, 현재도 전 세계에서 성업 중인 일본의 대기업 히타치와 세이코라는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 지원을 하는데요. 누가 어떻게 봐도 이진우는 히타치나 세이코가 탐낼 만한 젊은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기 좋게 탈락했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집주소를 본 인사 담당자들이 이진우, 아니, 카네코 시즈오가 제일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 서류 단계에서부터 필터링을 해버린 겁니다. 낙심한 이진우는 대기업 입사를 포기하고 동네에 있는 작은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고된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하는데도 가족들을 먹여살리기에 임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소년은 결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1958년 4월 주경야독을 할 각오로 고마츠가와 고등학교 야간반에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꾸던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4월 20일 다나카 유키코를 X해했고 또몇달 지난 8월 17일 오오타요시에를 X해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 기자, 유가족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버린 것 같은 이 뜻밖의 범죄인가 그런데 그는 과거에 몇 번의 절도기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책이 너무 읽고 싶어서 훔쳤다가 경찰서에 끌려갔고 중학교 때는 선생님 책상 위에 있던 시계가 탐나서 슬쩍했다가 호되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 취직이 안돼 백수 생활을 할때 여자 핸드백을 훔쳐 얻은 돈으로 가족들 끼니를 마련하느라 외상을 지고 있던 동네 식료품 가게에 빚을 갚았습니다. 취직 후에는 도서관 6군데를 돌아다니며 유명 작가의 소설책을 50여 권이나 훔친 적도 있었습니다. 다들 도둑이 책을 헌책방에 팔아 현금을 만들려는 수작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찰이 이진우의 집으로 쳐들어가자 도난당한 책은 한 권도 빠짐없이 그의 책장에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책은 무사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지만 절도 스케일이 제법 큰데다 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진우는 이때 경찰에 끌려가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두 건의 살인을 저질러 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본 소년 감별소는 미성년자인 이진우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IQ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진우의 지능 지수는 놀랍게도 135로 밝혀졌는데요. 지금처럼 정밀화된 측정 방법은 아니었다 할지언정 무척 높은 수치임은 분명합니다. 소년감별소 관계자는 이진우가 IQ 135의 수재임을 내세워 그가 충분히 법적 책임을 질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이진우를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본인의 욕정을 해소하고자 죄 없는 여성 두 명을 <S> 간간 살해한 것으로 볼때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진우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를 비롯해 이 사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재판 결과에 난리가 났습니다. 18세 미성년자를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해 사형에 처하는 게 과연 옳은 판결이냐는 겁니다. 반면 당사자인 이진우는 이를 덤덤히 받아들였습니다. 지은 죄에 대해 목숨으로 갚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항소나 상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보다 못한 주변 여러 사람들이 발 벗고 나서서 항소와 상고를 신청했지만 1961년 8월 17일 고등법원 대법원이 차례로 기각을 하면서 이진우의 사형은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주 예상 밖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이진우 구명운동이 거세게 일어난 겁니다. 이 운동의 참가자들은 제일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놀랍게도 피해자인 오타 요시에의 아버지도 이진우 구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캠페인의 주된 명분은 이진우가 일본 사회에서 핍박받은 제일 한국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차별과 멸시를 일삼은 일본인들의 책임도 크니 1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학생에게 모든 죄를 물을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일정 부분 그의 죄를 나누어 짊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거기다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진행에는 허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므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가난의 치이느라 잠한번 편하게 자보지 못한 안타까운 어린 영혼에게 인생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장난삼아 일본인 부녀자 두 명을 총으로 살해한 주일 미군이 있었는데 그자는 사형을 주지 않았으면서 왜 미성년자인 이진우에게만 부득부득 사형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도 생겨났습니다. 이 구명 운동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해 겐자부로와 감각의 제국 고하토 등의 작품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일본의 유명 영화감독 오오시마 나기사도 참여했고. 훗날 두 예술가는 이진우 사건을 모티브로 소설 절규와 영화 교사형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일본인이 돌연 등장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는 일본 국회도서관 사서인 스키야마였습니다. 매일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가위로 오려 스크랩북을 만들던 그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거의 모든 신문에 파묻혀 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진우 사건 발생 당일 발표되었던 기사부터 사형선고가 내려진 이후 드문드문 발표된 기사들까지 전부 모아서 꼼꼼하게 읽어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그는 기사를 분석하면 할수록 이진우의 주장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고마츠가와 사건을 과연 실체적 진실이라 할수 있을지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수사의 허점을 각종 언론과 단체에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어쩌면 아주 억울한 상황에 처한 건지도 모를 이진우를 일단 사형에서라도 구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는 그가 지적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 중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미우리 신문에 전화를 건 사람은 이진우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를 했던 기자는 이진우로부터 마지막 전화가 8월 28일 오전 7시 34분에 걸려왔고 총 32분 정도 통화를 한뒤 8시 6분에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통화는 모두 녹음이 되어 공개되었기 때문에 시간상 오류가 났을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당시 이진우가 다니고 있던 직장은 8시까지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경찰이 처음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이날 이진우가 몇 시에 출근을 했는지 물었을 때 모두들 그가 8시 전에 출근해 있었다고 진술했었지만 몇 번이고 더 찾아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직장 동료들은 8시 정각, 8시 6분, 8시 8분 등으로 조금씩 시간을 뒤로 밀면서 증언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8시 10분 이후라고 말하는 사람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진우의 직장은 공중전화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8시 6분까지 통화를 한 이진우가 자전거를 타고 3km를 달려 8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이클의 선수나 그의 준하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자전거는 시속 20km에서 25km 정도의 속도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이진우가 이보다 더 빠른 시속 30km 정도로 자전거를 몰았다고 가정할 때 공중전화에서 출발해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드는 시간은 6분입니다. 도착 시간이 8시 10분을 넘기는 겁니다. 과연 이진우는 8시 6분에 공중전화에서 출발해 8시 10분 안에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 빨리 달렸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직장 동료들이 시간을 착각했을 뿐인 걸까요? 두 번째, 목격자들의 증언과 이진우의 인상착의가 달랐습니다. 목격자는 범인의 낡은 자전거에 보라색 보자기로 싼 짐이 실려 있었다고 했지만, 이진우는 평소 빨간 보자기에 도시락을 싸서 가지고 다녔으며 당시 그의 자전거는 산지 얼마 되지 않아 거의 새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남자가 안경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진우는 안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 165cm 정도의 보통 키였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진우의 키는 178cm. 이는 2024년 현재에도 평균을 상회하는 큰 키이니 더더욱 눈에 띄었을 겁니다. 정말로 목격자가 본 사람이 이진우였다면 키가 큰 남자라는 증언만큼은 빠뜨릴 수가 없다는 게즉기야마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 이진우가 수사진을 도발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거울을 경찰서에 우편으로 보냈을 때 경찰은 b형 혈액형을 지닌 사람의 타액을 추출했죠 그런데 조서에는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포를 보낸 사람은 이진우의 여동생이라는 겁니다. 이진우는 손거울이든 봉투와 새 우표를 여동생에게 건네면서 봉투에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으라는 심부름을 시켰다고 경찰 조사 당시 진술했습니다. 우표에 침을 발라 붙인 사람은 여동생이라는 건데요. 이 여동생의 혈액형은 B형이 아닌 AB형이었습니다. 혈액형 검사에 오류가 없는 이상 우표에 침을 발라 붙인 사람이 여동생이 아닌 것은 명확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가 어찌됐든 이진우가 고백한 범행 내용은 분명 거짓입니다. 스키야마는 이에 대한 해명을 당국에 요구했지만 경찰은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는 대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들 편리한 것만 취하고 불리한 건 뭉개면서 진행해 내놓은 결론을 실체적 진실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스키야마는 회의적인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그는 이진우와 몇번 면회를 하면서 재심 신청서에 사인을 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진우는 자신이 두 사건의 범인이라는 주장을 고수했고 끝까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했으며 한번 뱉은 말을 180도 뒤집거나 취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짓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바로 그런 짓을 저지른 나다. 그런데도 여자들이 내게 목숨을 빼앗겼다는 게왜 이렇게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뿌옇게만 느껴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한 이 글을 두고 검찰 측은 IQ 135의 영민한 살인범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쓴 거짓말이라고 보았지만 구명운동 참가자들은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이진우가 경찰과 검찰에게 들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재조립해 이를 자신이 버린 짓이라고 믿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내가 그랬나? 그랬나 보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뭐 이런 상태가 아니냐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진우가 여태껏 자기도 모르게 일본인을 연기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은 살인자를 연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가 사회에서 핍박받고 고립됐던 기억에 젖어 발버둥 쳐봐야 달라질 게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재우는 확실히 좀 이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해쳤느냐는 질문에는 요미우리 자연치는 진짜 강하네요라는 엉뚱한 대답을 했고 살인범으로 붙잡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몇 시에 집에 갈수 있나요 하면서. 천진난만한 두로 수사관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식사가 지급되자 이런 진수성찬은 처음 받아봐요 하면서 감격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진우와 직접 대면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이 엉뚱하다 못해 기괴한 언행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꾸며낸 걸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정신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꽤 높았습니다. 그러나 IQ 테스트 이외에 별도의 전문적인 정신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형에도 정신 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은 그가 진짜 범행을 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진우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라고 밝혔으나 시신에서는 간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체액이나 지문, 흉기 같은 물증도 하나 없었고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중 전화를 건 남자를 봤다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진우의 인상착의와는 어긋나는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진우를 폐렴범으로 특정하는 근거라고는 녹음된 통화상의 목소리가 전부였는데 음성 분석 기술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 이 목소리가 이진우와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오로지 이진우의 자백만으로만 진행됐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백은 사건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날조되고 조작될 수 있으므로 검찰은 재판에서 반드시 증거로 신빙성을 보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진우 사건에서는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 검찰은 피고인의 자백을 제대로 보강하지 못했습니다. 이진우가 진범이 확실하다고 해도 오직 자백만으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 재판을 공명정대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만약 피고인이 제일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마찬가지 결과를 내놓았을지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1960년 당시에도 그리고 2024년 지금도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본 내에서 벌어지던 이진우 구명운동은 한국으로까지 옮겨왔습니다. 그가 무척 모범적이고 반성하는 태도로 수감생활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수많은 개인과 단체가 이 운동에 참여했고 딱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일본의 수상,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결정은 마지막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심을 심사 중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1962년 11월 26일 22살의 이진우는 센다이 구치소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 마치 유서와도 같은 편지를 구명운동 단체의 회원들에게 몇통 남겼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여러분의 구명운동은 나 때문만이 아니라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스스로 지려는 나와 제1한국인의 법적 지위의 문제에 책임을 묻는 나 사이에서 때때로 골치가 아팠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여러가지로 패가 많았습니다. 이진우는 재판 내내 단한 번도 자신이 범인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벌어진 일 같아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연민을 자극해 선처를 구한 건 변호사였을 뿐 본인은 항소나 상고에도 별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에서도 알수 있듯 구명운동마저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캠페인을 벌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진우의 무죄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한국을 식민지인 양 무시하면서 제일 한국인의 수사와 재판을 날치기로 진행시킨 일본 정부의 태도를 주로 꼬집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 역시 국제 동향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18세 일본인 소년이었다면 같은 판결이 나왔겠느냐는 성토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진술한 범행 동기, 범행 과정, 그리고 범행 방법은 모두 사실일까요? 스키야마의 주장처럼 이진우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아니라면 왜 이진우는 시종일관 자신이 범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걸까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일본 당국의 결정은 타당한 것일까요? 사람을 둘이나 죽인 사용수를 살려둬야 한다는 일부 시민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물음표가 끝도 없이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조사하면서 저 역시 많이 혼란스러웠는데요. 오죽하면 이 이진우라는 사람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 즉, 다중인격을 앓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해볼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오늘의 주간학당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야기 첫 부분에서 기자와 이진우의 통화 내용 기억하시나요? 근데 왜 언론에 발표 안 해요? 거기 내 비형 피가 묻어 있었을 텐데. 이진우는 자신의 혈액형이 B형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원, 학교, 회사, 그 어디의 서류에도 그의 혈액형 정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우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혈액형 검사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어린 시절 이런 오빠, 이런 누나를 좋아해 본 분이라면 오늘의 악당들에게 더 많이 화가 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2011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토우턴, 산드라 버치모어는 이곳에서 엄마, 할머니, 이모와 함께 사는 명랑하고 씩씩한 13살 소녀였습니다. 늘 에너지가 넘쳤던 그녀는 커서 경찰이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요. 근사한 제복을 차려입고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그들이 아이의 눈에 너무도 멋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경찰들과 찍은 기념 사진을 SNS에 잔뜩 올릴 정도로 산드라는 진심으로 경찰을 좋아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에게 선물과도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스토어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탐험단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을 꿈꾸는 어린이 청소년이 경찰 업무에 직접 참여해보는 일종의 직업체험 교육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한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몇년 내내 활동하며 멘토로 참여하는 현직 스토어턴 경찰관들에게 제법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학창시절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성인이 되어 정식 경찰이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13살 꼬마 숙녀 산드라는 떨리는 마음과 부푼 기대를 안고 꿈에 그리던 스토어턴 경찰서에 입성해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열정적인 그녀에게 청소년 탐험단을 총지휘하는 스토우턴 경찰서의 중역 로버트 디바인은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또한 착하고 성실한 산드라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는데요. 정작 그녀가 칭찬을 받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매튜 파월이라는 이름의 경찰관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경찰 제복이 맞춤모처럼잘 어울리는 이 25살의 아저씨 아니 오빠는 아빠 없이 엄마 할머니 이모와 생활하고 있는 산드라에게 성인 남성의 듬직함이라는게 무엇인지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경찰관이 되고 싶어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가했던 산드라였지만 아이는 어느덧 매튜와 만나기 위해 스토어 턴 경찰서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사랑이구나 스스로 느낄 정도로 13살 소녀의 마음은 매튜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25살 청년에게 13살 꼬마가 여자로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보이면 오히려 그게 더 큰일인 거죠. 매튜는 늘 산드라를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다정하다는 게 문제 아닌 문제였지만 말입니다. 산드라는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혼자서 끙끙 짝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탐험단 생활을 이어가면서 매튜를 향한 마음의 부피를 점점 더 키워갔습니다. 2021년 2월 4일 학교에서 보조교사 일을 하는 한 여성 직원이 출근 시간을 훌쩍 넘겼는데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혹시 사고라도 크게 발생한 게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동네 메사추세츠주 켄톤에서는 며칠째 어마어마한 눈보라가 몰아쳐 여기저기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된 동료는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아직 집에 있는지, 있다면 무사한지 확인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오전 11시경, 신고를 받고 여직원이 산다는 아파트로 출동한 3명의 경찰은 눈에 완전히 뒤덮인 채 주차장에 서 있는 그녀의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없이는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니 출근을 했다면 분명 차를 몰고 갔을 텐데 주차장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게좀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관리인을 불러 문을 강제로 개방하자 훅 하고 아주 불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는데요. 거실엔 고양이 두 마리가 배가 고픈 듯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과 소파에는 온갖 잡동사니들과 장난감, 청구서, 전단지, 심지어 쓰레기까지도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설마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물색하기라도 한 걸까요?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고 더욱 불안해진 경찰은 다친 방문 앞으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역시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현관에서 맡았던 불쾌한 냄새가 더욱 짙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활짝 열려야 할 방문이 무언가에 막힌 듯더 이상 열리질 않았습니다. 경찰이 힘껏 문을 밀어 좁은 틈으로 겨우겨우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애타게 찾던 일을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은 문 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성의 무게 때문에 방문이 잘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녀는 앉은 채로 눈을 감고 있었고 호흡은 멎어 있었습니다. 부패가 진행되어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것으로 볼때 숨진 지 제법 시간이 흐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성은 목에 긴 줄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의 다른 한쪽은 방문 문고리에 묶여 있었죠. 타박상이나 찰과상, 도구에 의한 상처 등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목과 문고리에 줄을 매어 생을 마감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은 여성의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언제 아파트 방범카메라에 찍혔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녀는 2월 1일 오후 5시경 아파트 현관을 나갔다가 5시 45분경 돌아와 다시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 이후로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2월 1일 저녁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고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때였습니다. 경찰 옆에서 함께 방범카메라 영상을 보던 아파트 관리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찍혀 있는 겁니다. 경찰은 2월 1일 밤 9시 28분 방범카메라에 포착된 한 사람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약 28분 정도 아파트 안에서 머물다 밤 9시 56분경 현관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두터운 점퍼에 후드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이 남자.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탄 남자가 몇 층에서 내렸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아쉽게도 이 아파트는 현관 출입구에만 방범 카메라가 있을 뿐 엘리베이터 안이나 각층 복도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몇 층에서 내려 어느 집을 갔는지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경찰이 집집마다 일일이 방문해 남자를 아는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영상 속 남자가 2월 1일 밤 9시 죽은 여성의 집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이 남자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변사자와 어떤 관계인지 당장 알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령 그가 여성의 지인이라 한들 뾰족한 수가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은 그녀 자신의 결정이라고밖에는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의 정체를 알아낸다 해도 경찰서로 소환한 명분조차 부족했던 거죠. 경찰은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여성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였다는 줄리아가 화를 벌컥 냈습니다. 그 아이는 절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 친구는 임신 3개월째였어요. 아이를 꼭 낳고 싶다고 했다고요. 임신이요? 아이 아빠가 누군지 압니까? 매튜, 매튜 파월이라는 남자예요. 그런데 형사님, 며칠 전 친구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남자친구부터 의심해 달라고요. 뭐라고요? 돌아가신 산드라 버치모 씨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사님, 그 매튜 파월이라는 사람 꼭좀 조사해 주세요. 산드라는 절대 이런 선택을 할 리가 없어요. 사실, 산드라 버치모어의 사인을 두고 경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긴 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고 현장은 가해자에 의해 조작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앉은 자세로는 중력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니 산드라는 오로지 자기 힘과 의지만으로 생존 본능까지 꺾고 줄을 당겼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녀가 굳이 이런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을지 몇몇 경찰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거기다, 유서가 없다는 것도 좀 이상했고요. 켄톤 경찰은 그녀의 남자친구라는 매튜 파월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현관 방범 카메라에 찍힌 남자도 어쩌면 매튜 파월일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매튜 파월 이 사람, 스토우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에요. 그것도 형사요. 뭐? 우리 동네 바로 옆이잖아? 저그 사람 알아요. 근데 그 남자 유부남인데? 형사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만, 이제야 무언가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부남인 매튜가 내연 여인 산드라 버치모어에게 낙태 또는 이별을 종용한 바람에 그녀가 충격을 받아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전 산드라는 왜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남자친구를 의심해달라는 말을 남겼던 걸까요? 남자친구 매튜로부터 위협이라도 당한 걸까요? 켄톤 경찰서로 소환된 매튜 파월은 처음엔 산드라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지만, 산드라의 휴대전화와 SNS 기록 등을 내밀며 추궁하자, 그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020년 초에 만나 잠깐 불장난을 했다가, 2020년 10월경 완전히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2021년 2월 1일에 찍힌 방범카메라 영상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 당신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 이때 병원에 있었어요. 아내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있었거든요. 실제 그 다음 날인 2월 2일 매튜의 둘째가 태어난 것은 맞았지만 영상 속 남자가 딴 사람이라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산드라의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2월 1일 매튜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아파트에서 28분 동안 뭘 하셨죠? 그만 만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산드라 씨가 임신 3개월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 아이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임신 이야기가 나오자 정색을 하는 매튜의 표정을 본 경찰은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한편으론 산드라의 사인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튜가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느냐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라도 했다면 산드라의 그런 선택에 충분한 동기가 생기니까 말입니다. 매튜의 조사는 이렇게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켄톤 경찰이 산드라의 아파트에서 그리고 그녀의 신체에서 끝내 타살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매튜가 암만 미심쩍고 수상쩍다 한들 더 이상 경찰서에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드라의 죽음은 스스로 한 선택으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친구 줄리아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못했지만 산드라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쓸쓸한 장례를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드라와 그녀의 주변을 조사하던 경찰이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도 찜찜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들었기 때문입니다. 산드라는 그 남자가 시키는 일이면 뭐든 다 했어요. 어릴 때부터 쭉 매튜한테 푹 빠져 있었거든요. 어릴 때요? 작년에 처음 만났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이에요. 10년 전 스토우턴 경찰서 청소년 탐험단에서 만났다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좀 이상해요. 일단 거기 총 책임자인 로버트 드바인부터 쓰레기라고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켄톤 경찰은 탐문을 통해 얻어낸 스토우턴 경찰서에 얽힌 의혹을 윗선에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옆 동네 경찰을 직접 수사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따랐으니까요. 메사추세츠 경찰 당국은 청소년 탐험단을 운영 중인 로버트 드바인 이하 여러 경찰들에 대해 은밀히 내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도 않아 기가 막히고 역겨운 사실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대로 로버트 드바이는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 내부에서도 수근수근 안 좋은 말이 돌고 있었는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14년의 어느 날 경찰 동료들을 포함한 로버트의 지인들은 그에게서 메시지를 한통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웬 여성과 벌거벗고 있는 로버트의 민망한 사진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었죠. 문제는 사진 속 나체의 여성이 아내가 아닌 새파랗게 어린 티판이라는 이름의 내연녀였다는 겁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또 없는 상황인데요. 로버트는 바람을 피운 것은 인정했지만. 둘의 관계는 애저녁에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으로 차인 티파니가 자신의 휴대폰을 해킹해버린 복수극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내연녀 티파니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유부남과 사귀었다는 걸 제외한다면 그저 스토우턴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20대 아가씨였습니다. 그런 티파니가 고작 내연남을 망신주기 위해 본인의 얼굴과 알몸까지도 다 드러난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고 보니 이 일은 로버트의 뻘짓이 나온 촌극이었습니다. 은밀한 사진을 티파니에게 보낸다는 걸 휴대폰 터치를 잘못해 티파니만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내버린 겁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티파니였습니다. 그녀는 해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무고함은 밝혀졌다지만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티파니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이사를 했고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탄받아야 할 로버트는 신변에 별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스토우턴 경찰서는 여전히 그에게 청소년 탐험단의 수장을 맡겼고 로버트는 이에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청소년 탐험단의 여학생들에게 마술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어른 남자에 대해 로망을 가진 여자 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척 길들이면서 종국엔 성적으로 유린을 하는 일명 그루밍 범죄를 했던 겁니다. 로버선생님 로버트 선생님 무릎에 어떤 여자 아이가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차 타고 드라이브하는 것도 봤고요. 한때 로버트를 동경했던 제보자들은 학창시절 겪은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추잡한 소문이 들끓는 자가 어떻게 경찰서에서 멀쩡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청소년 프로그램의 리더를 하고 있는지, 수사진은 그저 한숨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경찰서의 탐험단 출신이 쫙 깔려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탐험단은 로버트에 의해 10년이 넘도록 운영되어 왔고, 현직 스토우턴 경찰서의 경찰관 중에는 학창시절 탐험단에 소속돼 교육을 받았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로버트의 자식새끼들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웬만한 학연, 지연, 혈연보다 더 끈끈한 인연으로 뭉친 청소년 탐험단 출신들은 스토우턴 경찰서 내에서 권력 아닌 권력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보인물이 아무리 썩어 들어가도 누구 하나 선뜻 반기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지저분한 소문이 들러붙어도 또 어떤 지저분한 짓을 해도 로버트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산드라 사건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로버트 드바인이라는 자의 사생활을 구구절절 읊었던 것은 산드라 버치모어와 내연 관계였다는 매튜 파월 역시 학창 시절 탐험단을 수료하고 경찰이 된 로버트의 애제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청출 어람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분통이 터지실 겁니다. 매튜 파월은 훌륭한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상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 젊은 나이에 고대하던 형사에 발탁되었고 지역신문에도 여러 번 기사로 실릴 만큼 우수한 성과도 내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탐험단 출신이었던 매튜는 틈틈이 후배들의 멘토로도 활동했는데요. 피지컬도 좋고 실력도 좋은 이 20대 젊은 경찰관은 아이들 사이에서 그저 멋지고 대단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불문하고 모두들 매튜에게 열광했고, 산드라 역시 매튜의 열혈 팬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악명 높은 로버트 드바인 패밀리입니다. 윗물이 지저분한데 아랫물이 깨끗하기란 참 어렵겠죠. 경찰관이 탐험단의 청소년들과 사적으로 교류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밑에서 보고 배운 게 어린애들 찝적거리는 것밖에 없었던 몇몇 모질이들은 멘토라는 허울 좋은 이름 하에 여학생들을 그루밍해 자기 입맛에 맞는 데이트 상대로 키워냈습니다. 겨우 열몇 살밖에 안된 아이들은 동경하던 경찰관이 사주는 밥한 끼에 온 마음과 정신을 홀랑 빼앗겨 버렸고 심한 경우 몸까지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자기보다 적게는 10살 많게는 30살 40살이 많은 남자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순진하고 순수해서였을까요? 그녀들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었을 뿐 성적으로 유린당했다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니 마치 탐험단의 역사와 전통이라도 되는 양 그루밍 범죄가 빈번히 발생을 해도 그 실체가 한 번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산드라 버치모어는 매튜 파월에게 그루밍 당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오빠도 남동생도 없이 여자들 사이에서 외동딸로 자라고 있던 산드라에게 매튜는 인생에서 처음 마주한 남자였습니다. 산드라는 매튜가 자신에게 어떤 더럽고 음흉한 수작질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꾸며낸 다정함과 따뜻함에 속아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남몰래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산드라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지 사춘기를 지내본 저는 왠지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둘의 대화는 일상적인 수다에서 점점 성적 의도가 섞인 노골적인 내용으로 변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드라가 고작 15살이던 해 그녀는 이미 결혼까지 한 매튜와 끝내 육체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유부남이 어린 여자를 건드렸다. 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암만 둘이 서로 사랑을 한다 한들 합의를 했다 한들 성인이 특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다면 그에게 무조건 강제를 적용해 처벌을 하는데요. 이를 미성년자 의제 강제라고 부르며 대한민국은 그 특정 연령을 16세 미만, 중국은 14세, 베트남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드라와 매튜가 사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6세 미만과 성인의 관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튜는 발각이 되지 않았을 뿐 경찰관 신분으로 미성년자 범죄를 일으킨 것입니다. 산드라의 오랜 친구 줄리아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내사 수사관들은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줄리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면서 말입니다. 산드라는 매튜가 시키는 일이라면 정말로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그에게 계속 착취를 당하면서도 시간이 나면 매튜의 집으로 가서 출산한 그의 아내를 도와 아이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대체 학교도 잘 다니고, 가정생활에도 문제없고, 예비 경찰 교육까지 받고 있는 멀쩡한 10대 여학생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가능한가 싶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그루밍입니다. 줄리아는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유일한 친구였지만 산드라를 말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너무도 절실하게 매튜에게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6년 급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달 지나지 않아 외할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산드라는 고작 18살의 나이에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감싸주고 보호해줄 어른이 아무도 없게 되어버린 현실에서 이제 어린 그녀가 매달릴 상대는 오직 매튜 파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다 싶었는지 매튜는 고아가 된 산드라를 대놓고 농락하면서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하지도 못할 끔찍하게 역겨운 짓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매튜 파월에게는 윌리엄 파월이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역시 스토어턴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쌍둥이 경찰로 지역사회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매튜는 윌리엄에게 산드라 버치모어와의 은밀한 관계를 고백했습니다. 이를 들은 윌리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번. 놀라서 팔짝 뛴다. 2번. 범법 행위에 분노한다. 3번. 들킬까 봐 걱정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 나도 계속 만나 볼까? 이날 이후 산드라는 윌리엄과도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육체의 관계까지 갖게 됐죠. 매튜가 그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이 우애 좋은 쌍둥이 형제는 어린 산드라를 사이좋게 공유했습니다. 경악을 넘어 토악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잠시 잊고 있었던 로버트 드바인이 등판합니다. 실은 매튜와 윌리엄 둘다그 대단한 스토우턴 경찰서 탐험단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찰 생활을 해온 매튜와 윌리엄에게. 로버트는 든든한 백이자 스승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군사부 일체를 실천이라도 하듯 이 쌍둥이 형제는 로버트에게도 산드라를 소개, 아니 갖다 바칩니다. 로버트는 좋다고 또이 추악한 관계에 합류했죠. 어린 산드라는 이렇게 새 남자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실화인가 싶으시겠지만 실화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왜 홍콩 파파칠 넘어 청출 어람이라고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런 처참한 와중에도 산드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고, 이후 한 학교의 보조교사로 취직해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3살 산드라의 세상은 여전히 매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매튜는 그녀의 우주였습니다. 무려 약 10년을 그렇게 길들여졌으니까요. 하지만, 어느날 그녀에게 작은, 아니 어쩌면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천의 고아나 다름없는 그녀에게 축복처럼 찾아온 소중한 가족, 산드라는 단짝 줄리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아이의 아빠가 매튜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매튜에게도 즉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그는 자신의 아이가 확실한지 되물었겠죠. 관계를 맺는 남자가 여러 명인데도 그저 매튜의 아이였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무작정 우겼을 수도 있겠지만, 산드라가 뱃속의 아이를 매튜의 아이로 확신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와 동시에 아이까지 사라져버린 지금으로서는 영원히 누가 아이의 아버지인지 알수 없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산드라는 매튜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들떴으면 겨우 임신 3개월 차에 아이의 옷과 신발을 사고 장난감도 샀습니다. 눈에 띄게 밝아진 산드라의 모습이 반갑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했던 친구 줄리아는 산드라에게 유모차를 선물했습니다. 몰고 다니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았는데도 그녀는 유모차를 받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그랬던 산드라가 2021년 2월의 어느 날 돌연 스스로 삶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잘못되면 뱃속의 아이도 잘못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가 방문 문고리에 줄을 매다는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세상과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산드라가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아내가 둘째를 출산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기어코 눈길을 해치고 아파트까지 찾아왔던 매튜 파월이었습니다. 이날 산드라와 매튜 사이에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산드라는 왜 갑자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까요? 애당초 스스로 그 강을 건넌 게 맞기는 한 걸까요? 2022년 9월, 매사추세츠 경찰 당국의 내사가 종결되면서 스토어턴 경찰서 맥나마라 서장은 전직 경찰관 3명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젊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이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 매튜 파월, 윌리엄 파월, 로버트 드바이는 이 일이 탄로난 이후 모두 경찰복을 벗었습니다. 맥나마라 서장은 산드라 버치무어가 존경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에 의해 인생을 실패했고, 조종당했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타인 혐의로는 형사재판을 벌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비롯한 기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4월 형제와 로버트는 아예 형사고발 자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는 충분할지 몰라도, 산드라 버치모어의 증언 없이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검찰 측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기자회견 이후, 산드라의 이모를 주축으로 한 그녀의 친척들은, 세 남자를 상대로 부당한 사망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재판 결과가 확정되거나, 그 전에 유족과 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산드라와 뱃속의 아이는 이제 세상에서 완전히 잊히게 되겠죠. 너무도 허무하고 착잡한 엔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주간학당을 여러 편 제작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만큼 말문이 막히고 머릿속이 몽롱해지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교회 전도사님, 운동부 코치님, 학창시절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좋아했던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누구도 산드라와 같은 취급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엔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어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겠죠. 단지 운이 없어서 저딴 인간들과 만났다고 하기엔 23년이라는 짧은 그녀의 인생이 너무도 아깝고 또 안타까워서 영상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산드라의 행동을 비판하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유롭게 많은 의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드라 버치모어와 뱃속 아이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주간악당을 응원해 주시면 얼른 다음 이야기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